네, 오늘은 챗GPT 세계미래 보고서의 저자 박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저는 뭐 연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현재 AI 넷이라고 제가 신문을 해요. 인터넷 신문도 하고 있고, 박영숙 미래 TV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세상의 변화,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응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진짜. 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구나. 아, 그 그래요? 이제 그 마차하고 자동차, 그거 저 아직도 인상 깊게 너무 남아가지고,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챗GPT에 대한 얘기죠. 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챗GPT 때문에 제가 한평생, 그죠? 네. 살아오면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한 일주일 만에 또는 뭐 2주일 만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일론 머스크하고 또 몇몇이 AI 연구개발 중단해야 된다. 너무 빨리 변하고 맞아, 우리 준비가 맞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사실은 저희는 이미 이거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그랬냐면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그죠? 일론 머스크니 또는 뭐 레이첼 브론슨이니 이런 사람들이 중단할 거를 요구를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기술 또는 조그만 기술은 뭐 상관없는데 큰 기술, 세상을 크게 바꿀 기술이 나오면 전부 다뭐 정말 반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면은 기차가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 승객이 그죠? 숨을 쉴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숨을 못 쉬긴 왜못 쉬어 다.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신기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화에 저항한다 이런 거죠. 전기가 나왔을 때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전기 그쵸.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되어가지고 전기에, 그죠? 뭐 죽는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핵 에너지는 뭐 지금도 위험하긴 하지만 핵 발전 같은 거는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전자 조작 기술 이런 게 나왔을 때 굉장히 반대를 했고, 근데 유전자 조작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콩은 대부분, 그죠? 유전자 조작. 맞아요. 모든 식품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물에, 그냥 가뭄에 강하고, 그죠? 병해충에 강하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있어요.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사생활 침해를 하고,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분열이 일어난다. 이딴 소리 했거든요. 인터넷 요즘에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못 그죠? 살죠. 못 살죠. 휴대폰이 나왔을 때도 뭐 노출에 대한, 방사선 노출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웃긴다고요. 텔레비전, 나는 그 당시에 중학교 유공여중 선생을 했는데,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야단을 쳐라, 3시간 이상 보면은 종아리를 때려, 이런 그 교육청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때는 체벌도 가르겠어요. 그게 바보상자, 오래 보면 아이들이 상상력도 없어지고, 뭐 지금 텔레비전 보면서 뭐 누가 바보상자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좀 물어봤더니, 이게 챗GPT에서 나온 거예요. 챗GPT4에서 자동차, 조기 자동차, 이건 저 뒤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속도라든가 안전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나올 때 마차 회사, 그죠? 마차 맞아요. 제조회사, 마부 옆에 말똥수거 옆에 6년 동안 가서 연구에 두드려 부쉈어요. 영화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영화가 도덕적인 기준에, 그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콘텐츠가 사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딴 소리 하면서 반대했어요. 비디오 게임 나와가지고 뭐 게임 중독이니 이딴 소리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비디오 게임, 컴퓨터 나왔을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업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컴퓨터가 이제 우리를 다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불안감. 그다음에 뭐 상호작용이 저하된다.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하고 노니까 인간관계가 뭐 저하된다, 이딴 소리 하고요. 스마트폰은 또 굉장했습니다. 중독성, 사생활, 뭐 간섭 이런 게 나오고. 소셜미디어, SNS 못하겠어요. SNS는 사람들의 상의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 가짜뉴스가 뭐 양산되고 이딴 소리 하면서. 드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시카고에서
시꺼먼 게 너무 시꺼먼 이걸 가지고 금속 물체라 그랬어요. 시꺼먼 물체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옆에 도로에 주행하고 있던 마차가 말이 히힝 하고 네. 발을 지켜들면서 뒤집어요. 그래서 그 뒤에 카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저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래가지고 시카고에서 특히 네. 시카고에 포드 자동차가 있었는데 네. 시카고 법에 도로주행 금지법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시카고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포드 자동차의 포드 아저씨가 매일처럼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시카고 법정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전하고 이게 네. 왜 안전한지 자동차까지 몰고 가서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만에 그 법을 없앴어요. 다른 데서도 이제 이 시카고에서 그 법을 없애니까 다른 도에서도 다른 뭐 주에서도 네. 없앴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한국에서 나왔을 때 네. 특히 한국에서는 전혀 스마트폰을 못 쓴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네. 정보가 북한으로 다 날아간다 네. 이랬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에 누군가는 특히 자기가 기존 세력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게 마차 산업이 날아갈까 봐 자동차 네. 못 나오게 하듯이 한다, 그죠? 최대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어차피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저희 미래학자들은 ChatGPT가 네. 세상을 너무 빨리 바꾸니까 아 이거 누군가는 반대하겠네. 네. 네, 그랬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예, 기대했던 바입니다. 네. 그럼 이제 ChatGPT도 지금 여기서 언급된 여기 지금 언급된 걸 보면은 인류사를 맞아 바꾼 것들 그렇죠. 이거는 조그만 기술은 뭐 사람들 네. 신경도 안 쓰고 반대해도 뭐 크게 하지 네. 않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차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는 막 죽을 똥 살 똥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반대가 좀 심할 것이다. 그죠? ChatGPT도 이 정도 급인가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크죠. 이거 더 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인터넷보다 더 크고 네. 핸드폰보다 더 크고 핸드폰보다 저희가 네. 생각하기에는 한 500배 정도 크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기술 중에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와.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주예요. 우주 산업. 예.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ChatGPT 네.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이 사 보실 수 있고요. 네. 교보나 뭐 예스24에서 아무튼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다. 네. 그죠? 그리고 AI의 도구 어플이 800개나 나와 있어요. 오,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벌써 저희는 10년 전부터 많이 많은 걸 이용도 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Chat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관심도가 있으니까 더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이 나왔는데 이 AI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켜요. 네. 법은 법관, 판검사, 그죠? 검찰, 네. 사양산업입니다. 네. 법은 한번 정하면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핸드폰은 그냥 한 5, 6개월 만에 네. 자꾸 변해요. 하지만 법은 100년, 50년 간단 말이죠. 성경, 그죠? 네. 꼭 고정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종교가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지는지 저 뒤에 가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재밌어요. 빌 할랄 교수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여기 쭉 보면은 사람 생명 빅뱅으로 그죠? 네.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뭐 쭉쭉 나오는데 농경 시대, 농경 농사 또는 농업 혁명이 네. 일어나서 7,000년이 지나갔어요. 7,000년.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죠? 1850년부터 1950년까지 한 100년 동안 산업혁명. 네. 후기 산업혁명이 한 50년, 그래서 2000년까지 갔어요. 2000년대부터는 우리는 정보화 혁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정보화 시대예요. 정보화 혁명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네.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면 멘탈, 스피리추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뇌예요, 뇌, 뇌공학, AI, 그리고 의식, 기술, 정신, 스피리추얼, 그죠? 의식 또는 영성, 그죠? 영성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요. 2030년. 네.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걸 배워요. ChatGPT. 네.
미국에서 질문해도 네. 영국에서 질문해도 한국에서 질문해도 답은 챗GPT가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은 음식을 먹듯이 똑같은 지식을 먹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서 2000 여기 보면은 50년이 되면은 그죠? 한 20년 후가 되면은 유나이티드 월드가 돼서 원 월드가 되는 거예요. 좀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덜 받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인터넷만 되면 똑같은 질문 다 받아서 똑같이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스페이스 에이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주시대, 우주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는 큰 변화의 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도포냐 하면 자 그 핸드라이팅을 AI가 그죠? 네. AI가 사람이 쓴 글, 손으로 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여기가 2000년이잖아요. 그죠? 네. 2020년이죠. 네. 한 25년 걸렸어요. AI가. 그리고 스피치,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글을 알아듣는 데도 한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확 보고 아 얘가 얘구나 요놈이 요놈이네 그죠 네. 얘가 빌 뭐 클린턴이야 야 맞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2010년부터 2020년 10년 걸렸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리딩 컴프리헨션 이 책을 엄청난 책을 확 다 읽어버려요 그죠 네. 성경을 확 다 읽었어요 그리고 네. 전 세계에 있는 법을 확 다 읽었어요. 그게 지금 한 2015년부터 20년 사이잖아요. 4, 5년 사이에 이게 혁명인 거죠. 그 다음에는 랭귀지 그죠? Understanding. 이게 이제 전 세계 언어를 알아듣고, 지금 현재 ChatGPT는 그 모든 언어를 다, 그죠? Language라 그래요. Language를 전부 읽으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hatGPT는 지금, 사용한 지 한 3, 4년, 그죠? 그렇게 됐고, GPT-3, GPT-3.5, ChatGPT도 이제 4 나하고, 그죠? 뭐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술은 처음에 개발할 때는 오래 걸리다가 그죠? 네. 나중에는 속도가 붙으면 그냥 일직선으로 그죠? 그거를 싱귤래리티라고 그래 일직선으로 그냥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농경 시대 7000년이고 산업 시대는 100년 또는 150년 또는 200년, 정부화 시대는 한 50년. 그리고 다음에 오는 건 AI, 인공지능의 컨시어스 테크놀로지 의식 기술 시대가 온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경시대는 식량 자원을 팔다가 기계를 팔다가 정보 서비스를 팔다가 뭐를 파느냐 인공지능을 파는 거죠 이제 그리고 네트워크를 팔고 권력은 농경시대는 종교가 가졌다가 산업시대는 국가가 가졌다가 국가의 힘이 쭉쭉쭉쭉 빠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만약에 이번 정권에 네네. 대해서 근데 어느 다른 정권이 와도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네. 점점 힘이 빠지니까 그쵸. 기업까지 갔었어요. 그게 정부화 시대에 기업 구글, 애플, 아마존이 그죠 힘이 있다가 그냥 구글 망하는 거 보세요. 그죠? ChatGPT 나와가지고 거의 그냥 갑자기 거의, 그죠? 구글 주식 있으면 빨리 팔아야 돼. 지금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이제 망하고 이제 2030년이 되면 그죠? 네. 지금 2023년이니까 몇 년 안 있으면은 국가도 힘이 없고 기업도 힘이 없고 똑똑한 개개인이 그죠? 뭐 국민이 똑똑해진다. 그래서 촛불 혁명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이야기 되더라면 개딸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개인들이 막 그죠? 네. 나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보시고 그 부의척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부의척도 네, 알겠습니다. 예, 부의 척도는요. 농경시대는 땅이 많으면 부자였어요. 산업시대에는 자본이 많으면 자본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죠 돈을 막 벌었어요. 정부화 시대에는 접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아니 애플 아니 페이스북이 그죠 뭐 20억 명이 우리의 뭐를 사용한다 이러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네. 광고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접속. 네트워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이트에 접속한다. 네. 이게 이제 돈이 된다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사회가 가면은 저출산 시대가 가면은 그죠 존재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서 공기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산에 나무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꼭 물건을 팔고 사고 산에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사고 하는 것만 에셋, 네. 자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무 존재도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 존재.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때쯤 되면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대요. 아, 사람들이 네. 없어. 그래서 네. 사람들 전부 국민 서로 데려가려고 지금 현재 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재택근무 그냥 네.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죠? 네. 코로나 뭐 이후에 계속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14개인가 15개 나라가 네.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재택근무하면은 세금도 안 받고 비자도 없어 필요 없어 와가지고 오. 있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열몇 개가 된 거예요. 오. 거기에 들어가면 에스토니아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스페인도 해요. 가장 큰 나라는 스페인. 네. 누구든지 와. 이미 이제 국민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한 1년 그 정도에 살면 네. 그 나라에서 뭔가를 뭐 사거나 해서 그쵸. 그 나라에 오래 산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금방 1년 살다가 도망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이미 경쟁이 시작됐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가 우리 여기 오고 네.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세상의 변화. 한 시간대로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25년부터 사람을 태우고 한 시간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거 하고 그러니까 한 시간대로 막 날아가게 되면은 국가관, 그죠? 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한 시간대로 뭐, 날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ChatGPT로 엄청난 정보를 받으면서 내가 항상 스페인에 가 있어. 한 시간대로 날아가니까 뭐 하면은 내가 스페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그죠? 그런데 ChatGPT는 또 처음 똑같은 답을 받으니까 지식이 하나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I 나오거나 나오면 로봇이 나오면 그래도 창의적인 일자리만 살아남을 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반복되는 건 없어지고 네. 노동력 이런 건 없어지고 그쵸. 창의적인 것만. 근데 창의적인 게 제일 먼저 날아간 거예요. 맞아요. ChatGPT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도구 어플 100개를 알려드립니다. 오, 그러니까 저 우리 그 UN 미래 포럼에서 네. 일단 토요일 날 마야엔 마지막 토요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가르쳐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요구가 많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많이 소개가 안 됐는데 외국에서는 한 800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800개 중에서 한 뭐 3,400개는 쓰레기고 네. 주로 쓰레기는 인도에서 많이 만들어요. 아, 인도 아이들이 그거 네네.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플 100개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네, 와, 네.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ChatGPT 또는 AI, 그죠? 이게 AI를, AI라고 하면 첫 놈이고요. AGI라고 그래야 돼요. AGI요? 예. 그건 뭐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I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였어요. 그래서 네. 한 개밖에 못 해. 걔는 바둑만도, 걔는 자율차만 해. 네. 걔는 뭐 요것만 해요. 뭐 이런 건데. Artificial General, 원래 General 하면 인간처럼 이런 네. 뜻이에요. 그러죠. 일반적으로. 사랑도 하고 느낌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아 집에 가서 애 밥 해줘야 돼. 아 아이 우리 집에 지금 뭐 수도 고치러 누가 오는데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인간처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GI예요. 그래서 지금 ChatGPT가 AGI 수준에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지만. 네네. 그다음에 없어지는 것 중에 고정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법하고 성경이다. 그래서 판검사 소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렌스 마우리 뭐 이런 사람이 신체 언어 AI 딱 보고 그죠? 이제 AI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AI가 보면은 1000배, 5000배로 확대돼서 보이는데 얼굴이 판사가 딱 앉아 있는데 여기 범인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서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는데 딱 보면은 신체 표현이 드러나서 죄책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땀에 땀이 막 난다든가 얼굴이 막 약간 실룩실룩 한다든가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AI 네. 눈에는 보이는 그쵸. 거예요. 그걸 개발했어요. 테렌스 마우리가. 이게 완벽하지 않죠. 지금 ChatGPT도 지금 개발한 거는 한 20년 전에 개발했는데 자꾸 연습을 시켜갖고 지금 이게 잘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테렌스 마우리는 이미 신체 언어 죄책감을 딱 잡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이라든가 검사, 판검사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고요.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 좀 줄어든다. Own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and be happy. 이게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보스 포럼에서 한 6, 7년 전에 큰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 미래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소확행. 이거 말 알죠? 네네네. 조금 한 거에 만족하면서 살 그렇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갈 거예요. 한 시간대로 연결되는 세계. 그죠? 네. 중국 얘기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예, 한 시간대로 날아가요. 네. 러시아의 데스티너스도 한 시간대고, 미국의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이제 페리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것부터 그죠? 좀 네. 보여주기 때문에 페리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빵빵하잖아요. 그죠? 네, 네. 에어랜드인데 2025년에 비행을 하는데 얘들은 비행, 그러니까 화물선보다 훨씬 싸고요. 네. 비용이 훨씬 싸고, 물건은 뭐 10배, 20배로 그죠? 세게 많이 달아가지고, 네. 하루, 지금 현재는 하루 내지 이틀 동안 날아가는데, 더 빨라지겠죠, 몇 년,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에어랜드 2025년 비행하는 거고요. 빵빵한 거 보세요, 엉덩이처럼. 엄청나게 짐을 다 싣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지금 이미 나왔다, 에어랜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AA예요. 그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UA 그죠? AA UA가 붐이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고 요거는 극초음속은 아니고 초음속인데 그죠? 이제 도쿄 시애틀 간에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그죠? 유럽까지 가면 4시간. 그 옛날에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콩코드가 그죠? 네. 4시간. 그거보다 콩코드가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안전하고 이런 게 지금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빼죽하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죠? 네. 빨리 지나가니까. 그래서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코앞이네요. 네, 코앞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나이티드.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또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화물 비행기인데 그죠? 10배로 많이 탑재하고 가격은 4분의 1인데 36시간 1.5일 만에 가는 거죠. 탄소 제로예요. 수소 비행세 수소. H2 클리퍼라는 놈이 있는데 요놈도 여기에 화물선인데 그죠?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아까 그죠? 에어랜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망하느냐? 항구, 항만 조선산업이 망하죠. 조선산업은 거기다 물건 실어가지고 낑낑 한 달, 두 달 가잖아요. 뭐 일주일 대부분 가고 그죠. 하루 만에 가는 건 없어. 이거는 하루 만에 가거든. 1.5일 만에 물건을 싣고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항공비용이 훨씬 싸면서 물건들을 많이 실어난다. 요거는 지금 소련제예요. 네. 러시아. 데스티너스인데 처음에 만들고 좀 화물부터 하죠. 이미 화물 싣고 날아다녀요. 얘가 만든 거예요. 네. 코크리치라고. 그래서 데스티니스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해서 물건을 막 실어다 나르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사람은 한 2025년, 뭐 이 사람들은 2024년 있단 소리 하는데 아마 25년 가야지 사람 실어 나를 거예요. 이게 중국 회사인데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한 시간대로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붕 날아가는데 그래서 2025년은 이제 사람을 유인 사람을 태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되고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은 스페이스 X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이 그죠 네. 설계한 거고 요거는 이제 미국 거예요.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거. 요거 비너스 에어스페이스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한 시간 만에 전 세계 날아다니는 초음속 그죠? 스타트업이고 이미 네. 모델 테스트 막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겁니다 이제. 자 이제 뭐가 필요 없겠어요? 비행장이 필요 없어요. 아 활주로가 그렇죠. 좋군요. 활주로가 필요 없고 얘는 로켓이에요. 비행기라고 할 수 없어요. 네네. 로켓 극초음속 비행기는 대부분 로켓이에요. 그래야 직선으로 날아가지고 그죠? 아시아 대륙을 아니면 유럽에서 그죠 아시아까지 한 시간대로 날아가고요. 굉장히 싸집니다 이게. 왜 싸지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저 유럽에 런던까지 가면은 12시간, 14시간, 16시간 비행유 그죠 유류. 네. 비행기의 그 비용 그죠. 네. 유류 값이 비싸서 비행값이 비싼 거예요. 네. 그런데 이놈은 한 시간 날아가니까 네. 거기다가 이거는 충전이에요. 충전 대부분. 예, 충전이기 때문에 유류 이런 게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나중에 공짜가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 시간대로 날아가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의 가격, 그죠? 미국의 주택은 커요, 그죠? 네. 보통 100평에서 200평에 화장실 한 서너 개 있는데 이런 거를 2억 해요. 평균적으로 2억 정도. 그거를 강남에 가져가면 한 200억 해요. 강남에는 200억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강남에 똑같은 곳에 200억을 주고 사겠어, 그죠?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2억짜리를 사가지고. 네. 거기 살다가 거의 공짜로 되는 한 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그죠 요간에 호텔에 한 달 동안 일 보다가 또 집에 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망한다. 아.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쵸. 2억 하는데 200억을 하니까 그죠? 네. 2억 하는데 20억이 아니라 200억을 하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내리 꼬라박는다. 쉽게 말해서 네네. 지금 부동산에다가 네.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없어져서 그죠? 하죠. 이렇게 가고 이게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의 그죠? 회사의 직원들이 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한 그 열 몇 개 회사가 나와 있어요. 아까 극초음속 비행기 그 극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투자를 많이 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에 일론 머스크도 3시간짜리 우주 로켓 쐈죠. 그죠? 거기에다가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도 지 동생하고 날아갔다 왔죠. 뭐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에 그죠? 버진 항공에 참 걔도 갔다 왔죠. CEO들이 야 저렇게 부자 1등에서 1위에서 10위까지 있는 부자들도 갔다 오니까 네. 위험이 없다. 라는 판단하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게 미 공군은요, 미 공군이 로켓 카고라는 시스템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만약에 함대에다가 전쟁 물자를 싣고 아프간에 갔더니 이미 전쟁이 끝나고 없어. 일주일 지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한 7년, 8년 전부터 이렇게 미국에서 아프간까지 한 시간 만에 로켓 카고, 그죠? 로켓에다가 카고를 실어가지고 전쟁 물자를 쏴야 돼.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을 받았어요. 이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다. 네. 자동차 회사에 다닌다고 좋아할 게 별로 아니다. 네. 자율 자동차는 나오다가 꼬꾸라진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에어 택시, 드론 택시가 그죠? 굉장히 성행을 하고 2017년에 바로 이 사람이 나라도 좋아. 5년 동안 무사 보면은 우리가 면허증을 줄게 했는데 그게 5년이 올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에어 택시, 드론 택시. 어차피 나르는 거는 5배 내지 10배로 빨리 날아가요. 그죠? 차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볼로허브라고 이 사람이 직접 탔어요. 여기 지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왕세자가 탄 거고 네. 볼로허브니 이게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중국제예요. 이항 이거 제일 싸고 1억 2천 하다가 1억 하다가 뭐 8천만 원까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해서 릴리움사 수직 상승 수직 하강하니까 필요 없어요 지금. 예? 활주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 거기에다가 제트팩 타고 돌아다녀요. 제트팩 이거는 지금은 한 3억 정도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한 1억에서 8천만 원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제 비행기 아니 저 자동차가 뭐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미만으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제트팩 이렇게 백팩처럼 타고 날아다니는 그 그죠? 이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어요. 데이비 메이만인데 네. 호주 사람, 호주 사람. 내가 호주 정부 있을 때. 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날아다니는데 자동차 너무 느려. 자동차 지가 지가 짓게 빨라봤자 그죠? 그래서 서울 시내는 한 6분 내지 8분 안에 다 날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네네. 이게 싸지면은 이거 타고 다니고 싶어요. 나 같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로로 가면은 그죠. 이 빌딩 저 빌딩 다 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그쵸. 도로 16차선 만들려면. 근데 뭐 여기는 차선은 30차선 만들어야 된다.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AI가 그죠. 충돌하지 않게 이렇게 AI들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세상이 굉장히 빨라진다. 한 시간대로 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원 월드가 되는 거죠. 네. 유나이티드 월드가 되어 가는데 지식이 하나로 모든 답은 ChatGPT 이제 네. 이미 아이들이 교사한테 안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교사한테 왜 물어봐요? 네. 교사한테 물어보면 30년 전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ChatGPT에 교육의 지각 변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ChatGPT 개발 즉각 중단해라. 그죠? 아까 제가 뭐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런 거 뭐 자동차 영화 뭐 제일 재밌는 게 이북은 그죠? 이북은 전자책이잖아요. 네. 전자책도 이거 못 만든다. 응? 이렇게 하면은 그죠? 출판 서점 업계 존재 존폐 위기,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뭐 출판사 작가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북이 못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나왔잖아요, 어차피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교육 문답은 ChatGPT 답변이 된다. 그러면은 세상의 교육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선은 개개인들의 교육자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죠? 같은 반에 있는 아이도 그냥 A, 뭐 1번 문제, 1차적인 레벨 1 문제 묻는 아이가 있고, 레벨 10, 10 묻는 아이가 있겠죠. 그죠? 질문에 그래서 개인화 교육이 된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똑똑한 아이는 더 빨리, 그죠? 교육이 진행이 되고,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 교사 교수가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역할을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그죠? ChatGPT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뭘 가리키느냐 하면, 감성교육, 그죠? 인간교육.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뭘, 대학교 안 가요. 학교에 안 가요, 아이들이. 기본소득이 나오면 학교에 안 가요. 저 뒤에 나오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교사 교수는, 창업센터, 창업지원센터의 네. 소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 아이들이 전부 창업하려고 그러니까. 네.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되겠죠. 그죠?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인터넷만 되면 전부 다 경제적인, 지리적인 제약이 없다. 세계화된 교육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국정교과서가 한 개예요. 근데 저는, USC에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저기를 했어요. 석사. 이 교육학 석사를 했는데 너무 놀란 게 미국에서는 지리 뭐 또는 수학 이런 교과서가요 283종류 막 이런 거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어.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가르치면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100개가 넘어요. 다른 나라 보니까 국정교과서에서 한 개 해가지고 그 회사만 돈 벌어먹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는. 그래서 교육 플랫폼이 이제 국가 간의 교육 격차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선생이 그죠 뭐 돈을 많이 주고 선생을 데려오면 똑똑한 선생이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돈 많은 선생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단은 배우는 건 똑같아요. ChatGPT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평생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죠 뭐 학교가 왜냐하면 선생님을 찾아볼 필요가 없고 ChatGPT에 물으면 항상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AI 기술로 성인들도 배운다. 그다음에 학습 동기부여가 쉽다. 왜냐하면 게임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온갖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뭐, 그죠. 이렇게 쓰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AR, VR, 뭐, 이런 거, 그죠. 네.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교육자료가 활용이 된다. 실시간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금방 ChatGPT가 알려줘. 네. 틀렸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죽을 지경이죠. 그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선생님, 그거 벌써 한 10일 전에 이야기인데요. 예. 스마트 교실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많은 걸 할 수 있다. 직업 훈련 기술 습득 이런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네.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증강현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시체를, 죽은 네. 시체를 가져와서, 시체 오늘 해부해봤어. 막 이런 거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시체 안 해요. 증강현실로 가서 사람 몸 형태를 다 안에 들어가서 그저 째보고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도 시험 중심이 시험이 없어집니다. 네. 이제 앞으로 시험이 별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주판했어요. 옛날에 주판하다가 네, 그죠? 주판하다가 네. 계산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때 주판 장사 아저씨들이 계산기 없애자고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이 부채
아저씨들이 네. 선풍기 공장 가서 두드려 부쉈대, 1년 동안 영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이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반대해요, 당연하게.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이 되겠죠, 당연하게, 그죠? 학교에 모여가지고 뭐 이딴 소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학습 분석을 잘해가지고 그 아이의 쫙 분석을 해보면 이 아이는 이런 질문하고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저 아이는 저런 질문해서 저렇게까지 빨리 해서 그 아이의 학습 행태, 성취도, 진로 이런 게 이제 분석이 빨라졌다. 뭐 이런 거고요. 공평한 교육 기회가 당연하게 오겠죠, 그죠? 네. 뭐 데이터 이런 것도 뭐 하게 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네, 네, 네. 사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교육은 전 진짜 우리나라 또는 이제 아시아 쪽에, 그죠? 네. 중국, 뭐, 일본, 이런 데 있지, 외국에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시험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걔들은 학교 가든 안 가든, 그치? 창의력이 중요하고. 사교육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챗GPT는요, 굉장히 야단 맞을까봐, 굉장히, 그죠? 윤리도덕적인 말만 하고, 뭐뭐뭐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저 between the lines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챗GPT는 한 곳에 손을 들어줄 수 없고 그죠? 양쪽에 그죠? 양비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은 일단은 그죠? 사교육이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는 이런 면이 있지만 사교육의 교육비가 그죠? 굉장히 아이들이 사교육 안 간다. 네.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집에서도 배운다. 이렇게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왜냐하면 없어진다면 사교육 쪽에서 반발 뭐 이렇게 그쵸. 있으면 엉터리다 챗GPT 틀렸어 이딴 소리 하니까 아, 얘 지금 우리는 한 6개월 써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미 막 베타 버전도 쓰고 그래서 보면은 얘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중간 두 번째 마디에서 대부분 미래 예측을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때리고 난 뒤에 그러나 완전히 사교육이 붕괴되는 건 아니다. 네. 사교육이 좀 변한다. 사교육이 네. 고급화되고 전문화돼야 네. 된다. 이 챗GPT보다 얼마나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겠어요, 그죠?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교육에도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유학이 붕괴된다. 또. 유학을 왜 갑니까? 챗GPT한테 물으면 미국에서 묻거나 한국에서 묻거나 대답이 똑같아지는데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역적인 제한 없이 전 세계의 우수한 교육 자료와 강의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또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정착할 것이다. 유학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또 그러나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반드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문화와 사람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얘 답 보면 항상 챗GPT 답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비난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래에는 석박사학위가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나, 네. 그러나,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미래 학위의 가치와 중요성은 변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해. 둘째 마디, 셋째 마디에 딱 때려요. 그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그러나, 미래의 교육과 취업 시장은 자격증이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여기 또 이야기해요. 기업과 산업 분야는 전문성과 즉시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큰 가치를 두게 되며 실무 경험, 그죠? 프로젝트 수행이 더 중요해지지 석사, 박사 학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특히 석박사 학위. 네. 왜냐하면 박사 학위 딱 이제 졸업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박사 학위 딱 졸업하고 6개월 있으면 그게 그 기술이 없어졌어요. 네, 그죠? 네. 박사학위가 너무 오래 길어요.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박사학위의 의미가 전혀 없어. 챗GPT가 박사학위 써주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석박사 아이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위의 중요성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교육. 자, 기본소득이 나온다. 네. 그죠?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한 20여 개 국가에서 주었고, 뭐, 그죠? 지금도 주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척은, 저는 그 외국인과 결혼했어요. 미국 사람. 네, 근데 네. 저희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알래스카에 사는데 네. 거의 한 달에 한 20불에서 40불, 처음에는 막
200불, 300불 받다가 요즘 막 내려갔어요. 그래. 그게 이제 석유 거기서 나잖아요. 그죠? 오일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게 지금 한 30~40년 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핀란드에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시카고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크게 8천만 명이 하는 거 이게 이제 올 후반부에 인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절반은 나눠준다. 네. 절반의 국가가. 2050년이 되면 안 나눠줄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데모하다가 파괴해요. 뚜질 부숴요. 네. 있는 거. 그게 차라리 기본소득 나눠주는 거. 그냥 먹고 살게. 그죠? 화려하게 못 살죠. 그죠?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나눠준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이 생겨서 내가 한평생 나를 먹여 살려줘. 그죠? 그냥 밥을 안 굶어. 그죠? 그러면 학교에 안 갑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에 가서, 왜 서울대학을 가서, 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소확행 하는 거예요. 나 요거로서 만족해. 너무 행복해. 그러고는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학생들은 전통적인 교육 결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관심사, 가치, 추구,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일생 동안 한 대여섯 개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중학교 영어 선생, 고등학교 불어 선생 하다가 유학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어서 한 30년. 그 다음에는 미래학자가 되어서 한 20년.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갔다, 그죠? 크루즈 타고, 텃밭 갖고 이게 한 뭐 얼마, 이렇게 하다가 죽는데. 네. 이때가 되면 기본소득을 하면은 애기들이 초등학교도 안 가고 대학교도 안 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 그죠? 뭐, 온갖 거 자원봉사도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뭐 예술도 하고, 뭐, 온갖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전통적인 교육 경로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준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일자리 찾고 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own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하다. 없는 게 호시로. 네. 무소유주의가 행복하다. 소확행. 욕심이 적은 인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챗GPT의 그 발달이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현재 교육제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저는 교육제도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지만 또 네. 교육제도가 챗GPT를 흡수해서 그죠? 그걸 또 이용하고 한 승화 시켜가지고 또 뭐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 열심히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죠. 뭐 다루는 법이라든지 그 제일 것들은. 많이 없어지는 게 네. 오늘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법이에요. 법. 법. 네. 법하고 성경하고. 아. 법하고 성경하고. 그래서 판검사 소멸 그리고 정치인 소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 종교의 소멸이라는 거는 이제 네. 지금 현재 있는 그 뭐 기독교라든지 뭐 카톨릭이라든지 불교 이런 게 소멸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종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가요? 2099년 또는 2090년도에는 네. 기독교가 싹 사라져요. 유럽에서 네. 제일 먼저.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2198년인가? 네. 그게는 프로세스탄트인데 더 좀, 그죠? 절실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요 뒤에 가면 있어요. 교육이 네. 왜 종교가 사라지는가? 그거는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과학기술. 아, 점점 발달해서. 그렇죠. 과학기술. 아. 근데 과학기술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과학기술 똑똑하잖아요. 기독교인이. 네, 네. 아주 무식하거나 죄송합니다. 야단 맞지 마. 막 신만 믿고 그죠? 막 네. 그죠? 막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막 그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좀 오래도 오래 살아남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죠? 네. 미래학자, 네, 네. A Future Timeline. 네. 일단은 창의적인 일자리가 날아간다. 너무 놀라웠죠. 네, 그러니까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창의적인 일자리.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뭐 화가들 그죠? 이게 지금 보토라는 AI 화가가 그린 건데 12억, 13억 받은 거예요. 이것도 그렸고 네. 보토가 이것도 그렸고 뭐 다양하게 네. 순식간에 그려요. 이런 거. 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지난번에 예. 그레이스 로봇인데 그레이스 로봇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레이스 로봇이 그레이스... 줄 잡고 그리는 건가요?
예, 근데 내 거는 지금까지 저 잘 못하는데 언니, 그래서 그레이스 로버스의 언니죠. 얘가 소피아거든요. 네네. 소피아는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 그리는 거죠.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 저녁에 40장, 50장 그려요. 요거 가지고 10억 이상 받아요. 요즘에는 그 저기가 내려가지고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까지 내려갔다 하더라고. 소피아 2020년에 얘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려서 이거 보세요. 얘가 그리고 있는 중이죠. 여기 사무실에서. 그리고 소피아 NFT 석세스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자기가 그린 자화상이에요, 소피아. 이게 그죠. 12억 받았고, 뭐, 그죠. 뭐, 몇천만 원 받았고, 몇억 받았고. 이거 전부 다 이게 수채화가 제일 쉽대요. 왜, 오일 페인팅은 좀 끈적끈적 하잖아, 그죠. 끈적끈적한데 힘이 들어가는데, 수채화는 좀 쉬우니까 수채화를 지금 이렇게 많이 그렸어요, 얘가. 하루 저녁에 수십 장을 그리니까. 화가들이 그죠. 6개월 만에 나 그림 하나 인생에서 이딴 소리 하면 웃기는 거지, 그죠. 이렇게 사람도 그리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안 보면은 퇴화한다. 그죠. 티끌을 친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는데 나는 그죠. 못 가요.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교의 변화의 봄이 오고 여행업도 소멸하고 소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업계도 신문기자 방송인도 소멸하고요. 카피라이터나 뭐 광고가 소멸하고요. 등등 의료보건 이쪽에 또 의료보건에서 좀 재밌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측했어요 지금까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영상 진단학과, 영상 그죠? AI가 딱 보면 막 아까처럼 암이 눈에 보이는 거야.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수술도 그죠? 이렇게 수술을 이제 로봇이 하잖아요.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아니면 그 정신건강학과 제일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지금요. 근데 챗GPT가 딱 나오면서 확 뒤집어져서 정신건강학과 제일 먼저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라는 게, 정신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낙인이 찍혀요. 그죠? 뭔가를 하다 보면, 아, 저 정신병원에 뭐, 그죠? 뭐, 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 이러면, 아,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챗GPT가 나와가지고 얘하고 대화하면서 자기의 증상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니, 어떤 약을 먹으면 좋으니, 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거 정상이냐, 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구 어플이 너무 많이 10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이미지 생성, 그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뭐, 무뚱하게 고양이가 예쁘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뭐 개가 저 무서운 험악하게 생긴 개가 다가와서 서로 으르렁댄다. 뭐 그걸 으르렁대는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금방 다 하니까 이런 건 전부 내가 써본 것들이에요, 그죠? 저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음악 생성, 그죠? 이미지 생성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음악 생성이 한 10%, 20%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비디오 제작 편집입니다. 70%, 막 60%, 70% 나온 거 어플 중에, 그죠? AI 도구 어플 중에서 비디오 제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런웨이 ML도 있고요. 뭐, 픽토리, 이거 뭐, 인비디오 있단 거 내가 지금 쓴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생성한다는 게 이제, 내 대신 논문 써줘, 뭐 써줘, GPT-3, GPT-4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이게. 톰에라는 것도 내가 잘 흔히 쓰는 거고, 저 뒤에 가면 딱 그림으로. 자연어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언어 학습 도구 이런 것도 있고 데이터 분석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AI 스튜디오도 있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에 뭐 브라우저 AI 같은 거는 차트, 파이 뭐 이런 거 그려줘 하면 얘가 막 자료 가지고 샥 그려주고 미쩌니도 있고 너무 많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좋아요. 전단지 만드는 거 캔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다음에 뭐 크렐로도 많이 쓰고. 영어 해야 그죠? 연습하고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할 거예요. Talk to ChatGPT 이걸 하면은 ChatGPT 막 치면서 여기 딱 눌러놓으면은 얘가 말로 읽어줘요, 그죠? 그리고 말로 물어도 얘가 말로 대답을 해요. 너무 너무 좋아요. ChatGPT 그래서 이제 영어 연습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영어로 How are you today? 이러면 얘가 이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I'm fine. How about you? 뭐, 뭐, what are you doing today? 뭐, 이러면은 내가 또 질문하면 왔다 갔다 하되, 영어 선생님 굶어 죽어요. 우리 남편. 저희 영문과 교수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 외국인, 원어민 뭐, 영어 선생이 필요가 없어져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실제로 달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달리가 DALL에다가 E예요. 그죠? 달리 2. 이미지 생성 편집 하는 거. 이거는 뭐 20몇 개 쓰면은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조금 이따 쓰면 돼. 한동안 네. 다른 거 쓰다가 여기 들어와서 네. 쓰면 되고. 달리 2는 이제 오픈 AI 거니까 그죠?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인스턴트 아트예요. 네. 인스턴트 아트. 왜냐하면 인스턴트 아트에 보면은 막 너무나 많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들어가서 해봐야 돼요. 인스턴트 네. 아트 네. 구글에서 이거를 검색을 해서 그죠? 이거에 딱 이 사이트에 들어가 그죠?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무료 그죠? 네. 근데 대부분 얘들이 원하는 거는 진짜 공짜는 아니니까 네, 네. 이메일 주소로 승인 받아요.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내 이메일에 가가지고 그죠? 또 클릭해가지고 받아오는 거 네, 이런 거 있어서 자기의 그 경력을 아니면 자기의 약간의 정보를 그게 남겨야 돼요. 네, 얘들이 네. 그거 먹고 살려고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다가 처음에 여러 가지 써보고 너무 좋으면은. 주로 뭐 6불짜리에서 그죠 10불, 20불짜리까지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나는 뭐 지금까지는 한 6개 쓰고 있어요, 이미. 예. 예. ChatGPT 그거는 예, 20불. 네. 1불은 세금 21불. 네. 내고 있고요. 이게 놀라운 게 이걸 가지고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프롬프트. 네. 예, 프롬프트라고 여기 질문하는 코너잖아요. 간말이 네. 그죠? 네. 요런 이거를 그려내려면 네네. 이것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메두사 스터닝 뷰티 해놓고 그죠 트렌딩 언어 뭐 이거를 요즘에 이거 잘 외우는 아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요 그죠 네. 이거를 딱 복사를 해가지고 네. 복사를 해서 쓰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제 내가 A Korean Lady 앞에만 붙여 이건 나머지 네, 다 놔두고 네, 그러면은 일본 여자 같이 나오더라고. 일본 여자 같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이거는 이런 그 메두사 미녀 얼굴에 포크 네.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 여기에 가서 한국말로 쳐보면 잘 안 돼요. 아, 영어로 아직까지. 예, ChatGPT는 한국말 잘 되는데 아직까지 영어로 되고. 예.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내가 이 그림 참 좋다. 네. 내가 이런 그림으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죠 이걸 가져와서. 프롬프트를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어를 이제 영어로 뭘 써가지고 이런 걸 그리는가.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바꾸면 되죠. 이제 한국 여자 메두사 찾기 해서 동양 여자 모습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라 했더니 이렇게 그리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달리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가지고 네네. 여기 보면은 describe your image 해가지고 내 이미지 아까 그죠 메두사 뭐 그죠 뭐 복잡한 걸 쓰고 여기에는 negative prompt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지 마 그래서 not glasses not wearing glasses 그러니까 안경 쓴 그 여자 그리지 마 그죠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뭘 그리지 마 뭘 그리지 마 그러니까 치마 입은 거 말고 그죠 스커트 말고 네네. not No skirt 아니면 not wearing skirts 이렇게 한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그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티브 프롬프트도 있다 이런 거 이게 지금 내가 뭘 썼느냐 보세요. 프로페서 영숙 박 teaching future studies 미래 학교 미래를 가르치면서 이런 university 대학교에서 미래를 가르치고 있고 showing emerging technologies 그죠? 부상하는 기술을 보여주는 박영숙 교수의 미래 학 교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학 교실에 네. 그죠? 박영숙이 지금 교수가 하고 있다. 근데 너무 젊게 나왔어. 아무튼 얘들은 나이를 모르니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봐. Do not include Professor Park wearing glasses. 네. 안경 쓴 거 빼. 안경 안 쓰고 싶어. 스커트도 안 돼. 그죠? 네. Do not wear skirts. 그다음에 No classroom. 클래스룸이 아닌 그런 걸로 해줘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림에.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고 네. 일단 너무 날아가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이런 것도 한번 해봤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걸 써도 매번 그림 달라지죠?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예 그럼 뭐 거의 비슷한 것도 있는데 네. 그죠 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림 이건 내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내가 기사 내가 신문사를 하니까 네. 신문사를 하면서
사진 넣는 게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쵸, 매번 남의 그쵸. 사진 어떻게 가든 네. 너무 좋아요. 요즘에 여기 인스타 아트나 뭐 여러 군데 들어가서 네. 그림 요거 그려줘 뭐 이러면 금방 그려주니까 딱 가져와서 신문에다가 팍팍 꽂아 넣어요 지금. 네, 네 전부 내 거니까. 네. 요것도 너무 좋아요. 레오나르도 AI, 그죠? 레오나르도 AI, 이거는 게임하는 아이들이 여기 많이 써요. 게임 아이템 디자인해가지고 뭐 자기 거 만들고 하는데, 모델 인물도 만들고 하는데, 이 게임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너무 멋진 여자들이 많고, 네. 이런 거를, 내 걸로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정말 재밌어요. 미쩌니, 이거는 너무 큰 회사예요. 네. 예, 미쩌니는 뭐 이미 한 6, 7년 됐나? 뭐 오래된 회사예요. 옛날부터 네. 있던 AI 회사예요. 그래서, 뭐, 글을 그림으로 바꿔줘 하면은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에 미쩌니는 들어가서 한번 써보세요. 네. 미쩌니하고 거의 같은 곳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부뚜막에, 그죠? 올라가 있는 고양이가 음식을 훔치고 있는 중이야. 응? 그려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A cat in the kitchen. Trying to 네. steal food 이렇게 했거든요 네. 내가 영어로 그랬더니 지금 음식을 훔치고 있는 고양이 네 개를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선택해서 금방 그려줘 1초도 안 걸려 사진 같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수천 개 수십만 개를 그려서 그죠 이미 사업하고 뭐 하는 그 돈 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에 들어가서 get started for free 이런 걸 찾아야 돼 네. free 이런 네. 거 그죠 예 네. 네. 돈 내라 하면은 금방 나오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generate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뭘 찾아야 되느냐 start free 이걸 찾아서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쭉쭉 프롬프트에 쳐 넣고 그죠 generate 이거면 generate이지 생성해라 네, 이 소리야.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서 영어를 뭐 잘 못하더라도 generate 네. 찾아가 누르면 그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save 하는 게 있어요. 뭐 네. restore, save 네. 또는 뭐 또 export 네. 밖으로 내보내서 나의 컴퓨터에 save 해라 이런 거. 그거 세 가지 말면 돼. free 찾고 generate 찾고 save 찾고 그죠? 예. 야, dream like art. 이것도요, 네. 멋진 예술 작품, 금방 만들어져요. 여기서 내가 많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또, playground AI가 있어요. playground AI. 이제 이거는 좋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을 드래그해서 갖다가 얹어놔요. 그럼 이걸 가져와서 앉혔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뭐 섹시하게 네. 바꿔달라. 이거는 또, 뭐, 조금 그죠? 뭐, 그, 판타지,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어준 거네요. 그렇죠. 네. 판타스틱하게 바꿔줘. 판타지로 바꿔줘.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바꿔줘. 이거는 오리엔탈 레이디 했더니 오리엔탈 레이디 하면 전부 일본 여자야. 네. 일본 여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주는데 네. 이 중에서 나는 이제 이게 마음이 있어. 요거를 가지고 앞으로 내가 뭐 100세가 되어도 요거 쓰면 되지. 어디든지 내 얼굴 그죠? 네.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AI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줘, 여기는. 예. 그 렉시카도 너무 좋아요, 렉시카. 렉시카는 이제 검색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글씨를 쓰면 돼요. 아까처럼 프롬프트에, 그죠? 요 그림을 내가 괜찮고 사실적이어서 가져왔어. 여기다가 이거를 가지고 바꾸는 거야, 그죠? 이걸 섹시하게 만들어줘. 더 청순하게 만들어줘. 더 뭐, 학구적으로, 그죠? 뭐, 네. 이미지, 이지적으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써야 돼. 네. Photo of, 그죠? Gorgeous young woman in the style of, 요거 있잖아. 요걸 다 외우고, 여기다가 A Korean lady. 이게 치면 또 일본 여자처럼 나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아무튼 이 많은 이런 디자인 중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내가 변형시킨다, 그죠? 만약 이거는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렉시카에 이제 고양이 사진을 뭐 여러 개 있으면 그죠? 네. 고양이의 아름다운 뭐 이미지를 그죠 보여줘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 배트맨 로고를 배트맨 로고를 네. 실은 고양이를 그려줘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죠? 네. Cat here's the Batman outfit. 이런 걸 입으로 하면은 Batman outfit인데 여기다가 네. 우리 회사의 로고, 그죠? 삼성 로고를 단 고양이를 그려줘. 네. 하면은 삼성 로고를 그려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그죠? 만들어줘 하면은 네 개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개를 만들어줘. 그러면 조금씩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로고를, 이번 로고를, 삼성 로고를 했는데, 이거를 랜드스케이프를 딱 눌러. 그러면은 네. 랜드스케이프는 왜 풍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조그맣고 풍경이 크게 들어오는 거야. 다리 있는 이런 풍경. 막 온갖 걸 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뭐 여기에 판타지 누르면은 네. 그냥 곧장 그죠. 판타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렉시카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렉시카.art. 아스트리아 이것도 이거는 그죠. 지금까지 이 자동차를 우리가 만약에 광고를 하려면 네. 아 자동차 갔다가 새 모델 하나 가지고 그쵸, 그죠 네. 몰고 저 산이 올라가서 아름다운 그쵸. 풍경 앞에 갖다 놓고 요리 짓고 요리 짓고 뭐 그 저거 갖다 놓고 그죠 네. 뭐라 그러지 조명 갖다 놓고 막 이리 그 10명 가가지고 찍고 있단 짓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얘 이미지를 받아 그죠 그냥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 그죠? 백그라운드로 이런 걸 갖다 줘 하면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차 색깔을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차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야. 그래서 막 원하는 대로 콱팍팍팍 찍어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순식간에 광고 만들어내요. 대단하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크게 돈 안 든다? 아스트리아 쓰면 된다. 그죠? 예. 요거는 모자 선전하는 회사야. 모자를 선전하는데, 그죠? 이 모자를 최대한 그죠 밖에서 이런 네.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선전을 좀 해줘. 이렇게 하면 남자가 쓴 거, 여자가 한 명, 여자 두 명이 쓴 거, 뭐 그죠 가까이서 이렇게 보이는 거 다 만들어줍니다. 예, 예. 요것도 이 여자를 여기 원래 사진을 선택을 해요. 요 여자 선택을 해서 그죠 약간 그 몽환적으로 바꿔줘. 뭐 그다음에 막 그 감정 이모션을 하게 만들어줘. 얘는 또 청순 섹시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를 워먼 그죠 워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운드입니다. 이거 색깔이 네.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색깔이 요 그린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린색으로 쫙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죠? 이거 보실 때 네. 봐야 돼. 여기 앞에는 무슨 색이냐? 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은 이미지 바꾸는 거, 사운드 바꾸는 네. 거. 사운드하고 로예요. 로는 생거 이런 거잖아요. 네. 사운드로. 사운드로는 두 개만 건드리면 음악이 왕왕왕왕 나와요. 사운드로에 들어가서 이거 공짜거든요. 그죠? 사운드로. 공짜예요? 예, 셀렉트 무드. 무드를 선택하면 돼. 네네. 앵그리, 그죠? 네. 드리미, 그 다음에 뭐, 그죠? 여기 뭐, 다크, 네네. 비지, 네. 뭐, 이 엘레간트, 이런 걸 선택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죠? 이런 걸 선택하는 거, 이 중에 한 개를, 그죠? 이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밑에도 다 써 있어요. 이거는 일렉트릭이고, 이거는 힙, 그죠? 힙합 네. 같은 거고, 이건 오케스트라고. 그래서 아까 드림이 누르고 오케스트라 딱 누르면은 착 사운드가 그냥 그대로 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착 사운드로입니다. 곧장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요 밑에 가가지고도 또 그죠. 여기를 강력하게, 여기를 더 강하게 하면 여기 팍 올라가면서도 그죠. 강하게 꿍깡꿍깡 나오고, 여기서도 조금 더 또 이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사운드로예요. 아이바 너무 좋아요. 아이바도 딱 세 번 누르면 끝나. 네. 감성적인 거, 사운드 트랙, 뮤직 작곡해주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올드 스쿨 랩을 눌렀어요. 아니면 피아노, 나는 피아노 좋아하는데 피아노를 눌렀어. 그리고 또 하나만 여기 가서 이제 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네. 누르면은 소리가 그냥 곧장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음성 복제하는 거예요. 11 랩스. 요거는요 복제할, 그러니까 이건 그죠 복제할 사람의 목소리를 가져와서 또 드래그 해가지고 갖다 꽂아요. 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네. 내가 영상을 일부러 많이 만들어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네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놓는 거를 끌고 가가지고 그러면 이 영상을 몇 분 이렇게 돌려요, 그죠? 네. 돌려보고. 그 목소리를 얘가 배워가지고 음성을 복제해요, 똑같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니, 엄마, 그죠? 그 프롬프트를 써라 그래요. 이거는 CG 모델, 네. 그죠? CG 모델을 그냥 배우 필요 없어요. 배우 싹 날아갑니다, 이제 배우.
이게 원더 라이브예요, 그죠? 원더 라이브는 이제 AI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씬이잖아요, 그죠? 이게 네. 남자가 있고 남자 둘이 이제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CG 네. 모델 만든다 그러잖아요, 원래 그죠? CG 그 모델을 전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여기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죠? 네. 나는 이 주인공을 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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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고 싶어 하면 걔 눌러놓으면 걔가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CG 모델을 그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 사용해서 CG 모델 생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더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진짜 커질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받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그죠 이제 당신이 얼마든지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영화를 찍을 수 있고 CG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한다. 이 커뮤니티 가입하면은 언제든지 그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파란 색깔이 요게 지금 그겁니다. 비디오 제작 그죠? 이제 비디오 제작 세 번째. 픽토리가 제일 쉬웠어요. 나는 내가 지금 픽토리 비디오 제작 편집 무료로 비디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for free 이런 걸 누르면 돼. 그죠? get started for free 여기 누르고 아, 너무 좋은 게. 누르면은 이제 헬로 영숙박 하고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내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내는 건 아니야. 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요 모델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떠요. 그죠? 그런데 내가 뭘 사용해 봤냐면 두 번째 거. 아티클 2 비디오. 내가 신문사를 하잖아요. AI Net이라는 신문사를 하고 있습니다. AI Net에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기사가 올라가는데 그 기사에 URL. URL만 여기 갖다 놓고 그죠? 딱 그죠 복사해버려 URL 넣으면 돼. 그러고 난 뒤에 proceed 진행해 요거 딱 누르면은 오, 그 기사를 가지고 비디오를 딱 만들어줘요. 놀라워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내가 기사를 선택을 잘못했어. 너무 어려운 무상하는 기술에 뭐 복잡한 거 너무 길었어. 이거는 그 신문의 기사 그죠? 내 신문의 기사는 보통 두 페이지 정도, A4의 두 페이지 정도인데 이거는 내 생각에 A4의 절반 정도 그런 걸 해가지고 URL을 해가지고 돌리면 멋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들었는데 그죠? 이제 비디오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템플릿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URL을 넣어놨고 그죠? 비디오 템플릿에서 뭐 이거는 이제 환상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구름도 나오고 막 그죠 이런 거 막 변화하는 거 이거 변화하는 도시의 지하철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선택을 했거든. 근데 이거하고 좀 안 맞았는지 템플릿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들어 주더라고. 비디오 생성 중 하면서 또 제너레이스 누르면 비디오 생성 중 하면서 쭉 가요 그죠. 찍찍찍 가가지고 이게 이제 생성 비디오 생성된 건데 뭐 시간이 없으면 많이 못 보내주고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거를 내가 눌렀는데 너무 기사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사 내용이 너무인데 이게 표지 앞에 맨 앞에 나온 거고 거기에 내가 실은 사진이 이거예요. 메타사파이언스도 아무튼 이렇게 완성됐어요. 비디오가 정말 너무 좋더라고. 일단은 내가 너무 긴 걸 선택했고 그죠. 하지만 멋져요. 이게 그러면은 뭐 기사 그 내용도 뭐 읽어주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만 표현을 해주는 건가요? 내용은 안 나오고. 아, 영상으로 읽어줘요. 그럼 목소리가 나와요? 그냥 그 스킬 때문에? 예. 목소리도 나와요. 와. 목소리도 나오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아직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이 나오더라고. 조금 나오는데 나오다가 끊어지고 뭐. 그 시원찮더라고. 영어는 잘 되겠네요. 영어는 잘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뭐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는 거 열심히 찾아가서 눌러보면 아무거든지 그죠. 그 네 개의 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URL만 집어넣고 나는 해봤어.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지 이제. 그래서 뭐 놀라운 거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니까 없어지는 게 너무 많겠죠. 그리고 AI 스튜디오 이것도 해봤어요. AI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이거는 얘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이메일 넣으라 그러고 내 패스워드 넣으라 그러고 로그인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저가 많다라는 걸 선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넣어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죠. 공짜로 쓰는데 너무 좋은 게 이게요 그죠. AI 스튜디오는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난 요걸 선택했어요. 여기 끝에 있는 얘를, 그죠? 이 여자아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죠 이런 네. 제품을 소개하거나 뭐 내가 미래 예측 아니면 내가 챗GPT 세계 미래 보고서를 냈는데 그 책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하기 했는데 네. 너무 좋아요. 얘가 그냥 쫙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데 아이고 깜짝 놀래 이제 내가 얘를 선택했잖아요. 네, 네. 선택하고 몇 번 이제 뭐 잉글리시냐 뭐 코리안이냐 이렇게 뭐 바꾸는 것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죠 여기다가 네. 좀 쓰는데 이것도 다 써줘요 얘가 원하면은 그죠 Welcome to the lecture 이거 내가 쓴 거거든요 네, Welcome 네, to 네. Emerging Technology 나는 부상 산업을 항상 이야기하니까 네. In this lecture 이 lecture에서 이 강의에서 We will explore revolutionary technologies that are shaping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그죠 형상화할 혁명적인 네. 기술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이것만 써놓으면 나머지 뒤에는 지가 알아가지고 그죠? 혁명적인 레볼루션이 뭐 테크놀로지가 뭐 AI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그 드라이브리스 카즈 해서 그죠? 뭐 무인차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IoT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도 있고 그죠? 3D 프린트도 있고 뭐 이런 거 절절절절 지가 하면서 얘가 말을 너무나 이쁘게 다 해주는 거야 읽어주는 거지 얘가 입을 움직이면서 예 놀랍죠 AI 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목소리 내가 들어보니까 와. 나도 놀랬어 나도 이거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네. 영어로 하니까 훨씬 더 그렇죠 그렇죠 낫고 아까는 내가 URL이니까 그죠 내 신문에 있는 URL을 갖다가 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바꿀 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더라고 네. 또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리고 또 이 선택을 해요 그 이제 딥 배경을 그죠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이것도 선택을 해줘요 AI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이거 한 거 그러면은 중간 중간에 그죠 이 그림이 또 삽입이 되면서 약간 너무 딱딱하잖아요 말만 하면 그죠 이런 그림도 풍경도 나오고 그래서 AI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것도 나와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선택했는 얼굴만 선택한 거 그죠 서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정신이었어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해가지고 그죠 쭉쭉쭉 해서 강의 만들어준다 비디오 스텝 아바타 선정해가지고 얘는 또 아바타 선정해가지고 목소리도 선정할 수 있어요 네. 목소리를 젊은 여자의 목소리 또는 뭐 나이든 여자 목소리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명령으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배경도 내가 이거 배경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그 좀 행사장 같은 분위기를 네. 좀 내주고 네. 산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뭐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을 네. 때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또 그랬죠 프리 누르고 제너레이트 네, 네. 누르고 네. 마지막에 엑스포트 또는 세이브 네. 뭐 그죠 뭐 네. 리스토어 이런 거 엑스포트 가가지고 누르면 이거를 내가 영원히 이거 세이브 해놨어요 와. 내 파일에 세이브 해놓은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라이 네. 일라이 아이오라는 게 또 비디오 생성하는 거예요. 크리어. 예. 여기도 try 그죠? 일라이 for free. 네, 네. 여기 눌러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명의 뭐 누가 나와 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지가 실제 얼굴이 아니고 그죠? 여기도 25개의 아바타가 있어요. 그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뭐 비싸죠. 그죠? 셀피 아바타 네. 하는데 250. 아, 그거 비싸네. 누르면 안 돼. 비싸긴 하네. 그거 누르면 안 되고 네. 프리를 눌러야 돼. 네. 이거 프리예요. 네. 그래서 try for free 이걸 누르라고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라입니다. 그다음에 신세지야. 아 이것도 네. 괜찮아요. 120개국 언어를 한대요. 얘들은 와. 또. 이거 create a free AI 비디오 네. 이런 걸 눌러야죠. 네. 그죠? 네.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create account 이런 게 네. 있고 아무튼 그 옛날에 이렇게 촬영하던 맞아요. 이런 시절의 네. 시간보다 80%를 세이브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있어 봐 80% 시간제라 진짜 올드해 네. 보인다 이게 딱 이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신세지아 AI 비디오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냥 크리에이트 하라고 눌러버리면 돼 네. 이것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 것인지 10배로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굉장하죠 DID도 있어요 DID DID도 동영상 만드는 건데 이것도 뭐 굉장히 쉽더라고 DID
이것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그죠. Create your face를 세 가지로 그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나오고. 이거 이제 DID거든요. 네. 링컨 대통령을 카우보이로 만들어서 그가 하는 말을 카우보이식으로 해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링컨 얼굴이잖아요. 이제 네. 선택하게 돼 있어. 거기에 네. 보면 여러 사람인데 링컨이 카우보이 그죠. 그 스타일로 말을 하고 카우보이 스타일로 그죠. 패턴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비디오 이게 뭐 제일 쉽고 제일 많이 쓰고 이거는 회사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미 예 비디오를 금방 영상으로 템플릿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고 프로 퀄리티다. 네. 얘들은 프로들이 많이 들어가서 합니다. 프로들이 돈 조금 내고 이미 여기 보죠 5천 명의 프로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템플릿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런웨이 ML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고 이것도 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미 회사가 굉장히 컸어. 사운드로 뭐 이런 건 조그만 회사예요. 아까 네, 뭐 네. 이게 조그만 회사 큰 회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선택 얘 돈 큰 회사일수록 그죠 선택이 많더라고 네, 보니까 네. 예 AI 매직 도구를 네. 30개 이상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면 그죠 이게 그림을 줄였다 편집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시스템이 있고 나는 여기 사막에 그죠 외로운 사나이가 걸어오는 거 이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누르면은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또 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음악도 지가 알아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자, 메이크업 비디오 이거는 큰 거야. 이거는 페이스북 거예요. 페이스북. 아, 그래요? 응, 페이스북도 이거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여기 메타죠. 여기 네, 네, 네. 왼쪽에 있는 게 메이크업 비디오 이거는 아무튼 이것도 여기 들어가면 무료로 하는 거 네. 프리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근데 이거는 막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주 그죠? 네. 우주 이런 것도 뭐 출력해 가지고 만들고 메이크업 비디오 메타 AI입니다. 메타 AI. 요거는 무비올라라 그래요. 무비올라 요것도 이제 영상 만드는 거예요. 영상 만드는 게 너무 많아. 무비올라 AI로 동영상 10배로 빠르게 만드세요. 무료로 네. 비디오를 이거 내가 영어로 그죠 잉글리시 버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어로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얼굴을 여기 조금 보여주죠. 그리고 템플릿을 선택을 하면서 기본적인 비디오 타입을 선택을 해요. 야 도메 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는 네. PPT 자료를 만들어요. 너무 너무 쉬워요. 너무 너무 쉬워. 톰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PPT 자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네. 또 무료로 생성 톰에 무료로 받으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미국 홈피인데 내가 한국말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저 그죠? 네, 언어 번역. 네. 이 템플릿이 6개가 딱 나옵니다. 네. 그래서 PPT 만들 때 쫙쫙 보면은 템플릿 그죠? 뭐 선택을 요걸 하거나 뭐 그죠?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는 항상 그림이 나오고 왼쪽에 글이 나오고 이렇게 네. 그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을 내가 뭐 뭘 했느냐면 이제 파워포인트 할 때 이게 앞에 내 앞에 맨 첫 네. 첫 페이지죠 그죠. 내가 누구고 내 전화번호에다가 뭐 이런 거 그죠 다 네. 넣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또 부상하는 산업을 네가 비디오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나는 그 말만 한 거예요. 부상하는 산업을 네가 알아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줘. 근데 1번 인공지능하고 오른쪽 그림 지가 이거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로보틱스하고 이거 지가 그림 만드는 거. 증강현실하고 그림 넣고. 이거 증강현실 설명을 지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3D 프린팅 이렇게 넣고. 가상현실, 자율차 뭐 이렇게 다 집어넣었어요. 톰에입니다. T-O-M-E. 톰에 앱. 알았어요. 그 다음에 덱투퍼스라고 이거는 덱투퍼스는 또 PPT를 만들어주는데 우선 뭐 프레젠테이션 누르고 브랜드 덱을 누르고 뭐 이것도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는 그죠 PPT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그죠 뭐에 관한 거를 네.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프롬프트야 여기다가 네. 만들어서 뭘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리고 이그젬플도 여기다 좀 쓰고 네. 그죠 뭘 써주면은 요게 문어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그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네, 네. 한 몇 분 가요? 2분, 1분, 2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예, 막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글이 나오고 만들어져요. 최신 어플 같은 거 이런 거 또 물어봤어요.
몇 분짜리로 만들어달라. 10분짜리, 25분짜리, 40분짜리한테 이제 선정하게 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40분짜리까지 만들어줘요. 제일 긴 게 40분이야. 예. 그 다음에, 쇼조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게, 내 PPT 너무 막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콘텐츠가 너무 바뀌니까. 어제 거, 오늘 거 뭐, 이제 오늘도, 그냥 강의 나가기 전에 보통 한 100장씩 막 바꿔요. 네, 어제 나온 소식이니까. 네, 네. 보통 600장, 700장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바꾼데 언제 뭐 멋지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쇼호 여기 가면은 이거를 끌고 올 수 있는 마이 프리젠테이션에서 내 파워포인트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죠? 드래그 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어. 네, 네. 그러고는 뭐 날짜 바꾸고 제목 바꾸고 뭐 바꾸고 하면 이게 슉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죠? 이쁘게 만들어져 버려. 네. 아주 간단해, 파워포인트. 진짜. 예. 그래서, 예, 한 게 아까 쇼조호고, 그죠? 이거는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자스퍼 AI는 네. 이거 챗 GPT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이거 썼거든요. 얘들이 몇 조짜리야. 이게 아이콘이었어요. 네. 이게 망해간대. 왜냐하면 챗 GPT가 다 해주니까 얘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진 거야. 네. 아무튼 그래도 SNS에 광고를 하거나 콘텐츠를 하거나 AI하고 뭐 소셜미디어에 뭐 여러 가지 그죠. 얘들은 막 글을 다 써줘. 아. 그죠. 원샷 해서 뭐뭘 하면은 뭘 써주고 뭘 그려주고 만들어주고 뭔가 그걸 다 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뽕긋뽕긋 하면서 말로 그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우저 AI예요. 브라우저 AI는 그러니까 엑셀, 네. 뭐 차트, 파이, 뭐 이런 거를 여러 군데에서 내가 필요한 게 많잖아. UN에서 가져올 거, 네. 뭐 이렇게 가져와서 끌고 와서 그걸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여기다 딱 놓고 내가 글을 쭉 쓰가고 그죠? 이거를 차트로 만들어줘, 파트 파이로 만들어줘, 뭐 이러면 얘가 쭉쭉 만들어줘요. 브라우저 AI, 너무 좋아요. 이거는 보고서 쓸 때 너무 좋아요. 그죠? 이 2분짜리 설정을 하고 뭐 코딩이 불필요하고. 듀라블 이놈은요 30초 만에 홈피를 만들어줘요. 30초 만에 홈피 만들어주는데 듀라블.co예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지금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 이름을 리얼 퓨처. 네. 리얼 퓨처 진짜 이제 미래다 해서 리얼 퓨처. 여기다가 이제 리얼 퓨처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네, 그죠? 네, 네, 네. 너 뭐에 대해서 뭐 너 회사가 뭐냐 해서 리얼 퓨처라고 그랬어 일단은. 그러니까 서울 소셜 미디어 마케팅 그러면서 이제 내가 리얼 퓨처를 많이 알리고 싶어. 네. 그렇게 했더니 지가 쓴 거예요.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 해서 리얼 퓨처 is a 소셜 미디어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뭐 그죠. 영어로 참 나는 리얼 퓨처밖에 쓴 게 없어. 그리고 뭐 하는 회사냐 해서 네. 그 퓨처 그 미래에 대한 유튜브다. 네, 네, 요 한 줄만 쓴 거야.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더 만들어줘. 홈피에 홈피 30초 만에 제너레이트 해서 하면은 쫙 맨 앞에 있죠. 앞장이죠. 오. 두 번째 장에는 이제 핸드폰에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를 뭘 하는지 서비스를 지네들이 다 쓰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할 거고. 리얼 퓨처라는 회사도 없지만은 내가 그죠. 그 다음에 컨텐트 크리에이션도 할 거고 그죠. 소셜 미디어 어드버타이즈 광고도 할 거고 이런 거 우리가 팔 거야. 네네. 우리 홈피니까 이런 걸 파는 홈피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지가 상상해서 다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죠. About Real Future. Real Future라는 회사는 이런 거야 하고 지가 다 써줘. 네네. 아이고 놀랍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generate section 이걸 딱딱 누르면 홈피 안에 그래도 연락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이메일하고 이런 건 내가 써 놔야 되다. 나중에 메시지. 나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메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다 써 주고 요거는 내가 자기들이 못 쓰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30초 만에 홈피 하나를 뚝딱 만들어 줍니다. 루마 AI. 요 놈은 왜 우리 흔히 미국에서 홈피나 웹사이트에 가면은 3D로 막 뭐 그림이 빙빙 돌아가. 네, 네, 이게 네. 3D였네.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를. 네, 그죠? 네. 사진을 찍었는데 루마 AI에서는 요 놈을 3D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빙빙 돌리면서 3D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하나 있으면 3D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얘가 그냥 순식간에 공짜로 만들어줘.
톡투 챗GPT는 챗GPT 써가지고 연결해 놓으면은 그죠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네. 너무 좋다. 톡투 챗GPT 너무 많아요. 네. 빙닷컴 네. 빙닷컴도 써보면 빙닷컴보다는 나는 이제 저쪽이 좋더라고. 왜냐면 챗GPT가 네. 왜 좋냐면 기사 쓸 때 빙닷컴은 막 너무 복잡하고 이게 쭉 끌고 놓으면 기사가 안 돼 그죠 네. 막 그 다시 다 써야 돼. 네. 근데 챗GPT는 쫙 끌고면 그냥 그대로 올리면 기사니까 네. 너무 쉽고. 얘는 답이 챗GPT는 막 길게 쓸 때는 그죠 막 A4로 두 장 세 장 쓰죠. 네. 근데 얘는요 똑 두 마디 two paragraph 세 마디밖에 three paragraph가 최고야 많아요. 그래서 얘는 묻고 또 물어야 돼. 그래서 대기 목록에 등록해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는데 나는 등록해서 했어요. 초창기에. 네. 이거는 이제 김도형 교수의 엑소더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 선택을 하니 다음과 같이 나왔다. 네. 김도형 그죠 이런 게 이게 이제 이거 지금 빙은 2021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 그죠 네. 한 시간 전까지를 다 해주는 게 지금 장점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런데 어제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챗GPT도 네, 플러그인. 네, 네, 네. 플러그인이라는 거는 또 얘들이 빙에 가가지고 또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챗GPT도 이제 최근 소식까지 다 전할 수 있게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은 네. 곧 이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챗GPT의 단점, 2021년만 검색이 된다라는 걸 이제 오버컴한 거죠. 극복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 이렇게. 얘가 좀 써주는 건데 이렇게 그죠 이거 막 그죠 점 2, 3, 4 뭐 이게 많이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쫙 카피해서 기사로 쓸 때는 너무 귀찮아 이거 전부 다 지워야 되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나는 챗GPT가 훨씬 낫더라 그래서 빙챗과 챗GPT를 비교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요거는 또 뭐냐면 이미지라저닷컴인데 네. 내가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흐릿해 네. 근데 이거를 아주 픽셀 확 확대해가지고 깨끗한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미지 라저라고 그래요. 이미지 라저 여기 들어가서 많이 쓰면 돼. 옛날 내 사진 6살 때 사진 있는데 너무 흐릿하잖아. 그죠? 그 놈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 서비스 들어가면 이런 게 다 있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요 그림을 가지고 왼쪽은 깨끗하고 오른쪽은 흐릿하고 그죠? 이거를 이 요런 게 이게 어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요. 어플을 이걸 한 개 한 개 다 예, 해보면 그죠? 이미지라저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 여기 있는 땅구멍까지 없애줘요. 저 이미지라 Let's 뭐 Enhance 이거는 두 번째로 좋고 그죠? 이미지 Upscaler 이거는 세 번째로 좋고 이런 것들은 그죠? JPG, Big JPG 딴 거는 좀 흐릿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해치풀은 광고 로고는 금방 만들어져 해치풀. 로고를 원하는 대로 캔바는 이게 그죠 전단지 만드는 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전단지 밑전이 뭐 영화 제작 AI 너무 많다 영화 제작하는 AI 여기에 영화 제작을 그러니까 영화 제작을 하면서 이제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을 만들어서 얘로 바꾸고 쟤로 바꾸고 이거 전부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바꿔가지고 영화 제작을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하고 엔비디아 캔버스도 있고 이것도 내가 지금 그림 그려줘 하고 내가 선택한 건데 그죠 올드 마더가 뭐 저쪽 꽃도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데에서는 요거를 이제 색깔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회색이잖아요 그죠 회색 그죠 나는 회색 요거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휘날리는 그죠 폭풍 전야의 그림을 그려줘 하면 요 색깔로 그죠 얘가 촥 요거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거 찍으러 그죠 저 뭐 어디 네. 저기 네덜란드에 갈 필요가 없어 그죠 이처럼 엄청난 변화들 그죠 로봇이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그죠 절대로 음대 미대 앞으로 창작하는 데 가면 못 쓴다 그죠 아이가 피아노 연습할 때 짜증 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365일 밥도 안 먹어 오줌도 안 넣어 옷도 안 갈아입어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 로봇이 컨덕팅 하는 거죠 얘들은 여기 뭐 이제 첼로 바이올리니스트 뭐 하고 뭐 온갖 오케스트라니까 공부를 다 하잖아요 네. 그죠 얘가 공부 다 하고
얘가 첼로를 연주를 한 거예요. 얘가 첼로 연주하는데 이 사람이 컨덕터야. 이 사람이 지휘자. 지휘자가 아 연주 너무 고마웠어요 하고 악수하는 거예요. 로봇이 지금 이미 연주하고 있어요. 와. 자 변화. 저 네. 이게 아까 100개 지금 내가 보여준 게 100개. 네. 네. 100개인데 다음 달까지 100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보통 4, 50개가 새로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그 정도예요? 흥망성쇠. 내가 네. 따라가지를 못해. 네. 흥망성쇠. 어느 거 나왔는데 어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제 이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맞아 죽을라. 네. 아무튼 기독교 종말이 온다. 요거는 네. 퓨처 타임라인.net에서 한 거예요. 네. 거기 들어가서 네. 네. 2090년도를 딱 치면은 제일 위에 기독교의 종말이 온다. 이거가 딱 나와. 2090에 놓고 Religion is fading. 그죠? 사서히 사라진다. From European culture. 유럽에서 사라진다. 이게 지금 영국의 무신론자가 90%라고 합니다. 나는 교회 안 가. 나는 네.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90%. 그러니까 10%가 남아있는 거지. 네. 그 10%가 그죠? 2090년이 되면 그 10%가 거의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조사를 했어. 그죠? 2100년 가까이 되면 네. 거의 제로가 된다. 네. 제로가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퓨처 타임라인 넷 미래학자들이 한 겁니다. 저도 네. 여기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1980년만 해도 비정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 네. 근데 현재는 90%. 그죠? 80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죠? 얼마야? 뭐 한 40년 그죠? 40, 50년 사이에 이렇게 종교인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왜 종교에 갔느냐 하면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아파요. 그렇죠? 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천당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런 그저 요구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이제는 과학 발전이 있어서 내가 아파요. 그럼 병원 가지. 그죠? 교회 안 가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교회 갔다고요. 예. 유럽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의학 발전으로, 의학 발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슬림이 보면은 과학기술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 무슬림이 그래도 제일 과학 접근하지 않은, 그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맞아 죽겠다. 네. 그죠? 그래도 학교 안 가고, 여자들한테 네. 학교 안 보내고, 막, 네. 그죠? 히잡 쓰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그, 점점 더, 이, 그죠? 지식이 많아지면 종교에 기이 안 한다. 이런 이야기고, 의학 발전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었어요. 종교는 사실상 죽음을 파는 거거든요. 그죠? 너희 죽으니까 죽기 전에 그죠? 열심히 착한 일 해서 천당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보여주면 미래 사회 종교나 신에 덜 의지하는 이유는요. 1번은 과학기술 발전이에요. 네. 그죠? 문제 해결을 과학기술에 의존해가지고 뭐 질병 치료하죠. 자연재해. 네. 옛날에 자연재해. 오면 아 신이 노해가지고 막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그죠? 뭐뭐 네. 뭐 편서풍이 불어가지고 뭐 저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다 네, 아니까 네. 사회 변화가 일어나서 그죠? 신앙생활이 대중적인 이런 종교나 신에 대한 의존도보다 더 그 개인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사회 변화 그죠? 자기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 신 만나러 가는 것보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이 꼭 한 가지 종교를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 뭐 저도 그죠?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다. 그죠? 네. 교회 요즘에 보면은 뭐 JMS 뭐 맞아.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이제는 너무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투잡 다 뛰어요. 언제 그 교회 가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가치의 강조. 인간 중심적인 가치가 중요해서 종교보다 신에 대해 의존하지 말고 자기 개발하고 그죠? 인간관계 해가지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그죠? 같이 협업하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해요. 그리고 챗GPT가 나와서 교리 공부,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얘가 다 외웠어요. 챗GPT가 샥 다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2시에 오늘 네. 일요일 2시에 청소년
설교반이 있어. 네. 그러면 청소년 그 10대에서 그죠 20대고 사이에 아이들에게 만약에 요즘에 학폭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학폭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기절을 주고 설교 써줘 하면 설교를 다 써줘요. 이제 목사가 설교 안 써. 챗GPT가 다 써줘요. 네. 너무너무 내가 여러 번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학폭 문제 써달라 그러면 뭐 잠언 몇 절 몇 한 그죠 뭐 그다음에 뭐 신약 구약에 어디에 뭐 가서 희한한 걸 다 뽑아가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게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설교를 조용기 목사 스타일로 해줘. 그러면은 뭐 말을 다 끊고 그죠 강조할 거 강조하고 막 이렇게 그 미국에서도 그죠 유명한 설교하는 그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처럼 써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 챗GPT 인공기술이 굉장히 발전하여서 그죠 이제 종교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다. 그죠 네. 세계 종교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아야 돼. 뉴욕의 랍비 그죠 이게 아주 조시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설교 인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처럼 써줘 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런 거예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형내 내기 이런 거 그죠. 자, 거기에다가 종교 세계를 위한 AI의 잠재적인 응용을 해가지고 맞춤형 설교를 다 써주고 이게 지금 JMS 성폭행 성추행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요. 미래학자 JMS 같이 성추행 성폭행 이게 늘어날 거야 앞으로 줄어들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감소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이 챗GPT에 물어봐도 감소한대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네. 그죠? 우리 막 그 미세먼지 이런 걸 많이 맡으면서 사람들이 성욕이 감퇴가 되고 정자, 무정자증도 늘어나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이런 거는 많이 감소했어요. 미국 같은 데도 옛날에 1980년대 네. 뭐 옛날에 그죠? 어디 가서 다 같이 죽고 뭐 마시고 이런 것도 전부 7, 80년도야. 이제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또 이 SNS가 발달해서 그죠. 처음 네. 사진 올리고 뭐 급하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성적 욕구가 감퇴된다 우선 그죠. 미래에는 그다음에 사회적인 윤리 및 도덕감이 강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감 전부 다 이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규범을 준수해야 되고 옛날에는 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주 따라가지고 예 할렐루야 뭐 이랬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자꾸 뭐 찾아봐요 그죠. 눌러보고. 또 경제적인 안정감 사람들이 옛날보다 그렇게 굶거나 그렇게 그죠 힘들잖아요. 건강상의 제한이 있다 그죠. 이 지금 현재 JMS 성폭행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이 사람이 네.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죠 신체적으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네. 또 자율차 센서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일조개의 센서가 벽에도 붙고 도로에도 붙고 나무에도 붙고 다 붙어가지고 자율차가 딱 똑바로 가도록 해주잖아요. 그리고 네. 위성이 쏴 내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여기 보시면 범죄 예방이 된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죠 칩 그다음에 라이다라 그래요, 그죠? 센서 칩 이런 것들이 공포심으로 감시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인다, 그죠? 야 어디 CCTV가 날 보고 있지 않나 이래서 아니, 범죄 저지르다가 안 저지르는 거죠. 범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센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다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 위에서 그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누군가를 다 찍고 있어요. 도로 건물에 뭐 관리차나 뭐 이런 것들이 모니터링 다 해요. 네. 그래서 범죄자 추적하고 검거가 너무너무 쉬워요 요즘에는 그죠? CCTV 몇 군데만 눌러보면 어디든지 나타나거든. 근데 그거는 옛날이고 앞으로 자율차가 나오면 그거에 그죠 수십만 배나 더 많은 센서 칩들이 박혀요. 왜냐하면 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여기 장애물이 있어요 저기 장애물이 있어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갖 곳에다가 센서 IoT를 다 붙인다는 거예요. 네. 증거 확보가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센서 칩으로 그냥 몇 번 눌러보면은 네가 그래 저 칼을 들고 지금 가고 있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는 게 이제 이런 짓을 하면은 나쁘다라는 걸 그죠 알게 되고요. 또 전두환 손자 그죠? 최근인데요. 그래요. 어제 한 거예요. 제가 네. 대통령 손자가 가족 비리를 폭로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요. 할아버지 또는 막 나이 드신 분들이, 야, 우리 손자 데리고 다 있는데 손자가 10명이 넘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미리학자가 말해봐. 그래서 자, 앞으로 가족 비리를 폭로하는 이런 경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 특징은요,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져가지고 불공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맞아 틀려 이렇게 했던 거하고는 달라서 지 스스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조가 되면서 삶의 가치를, 그죠,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의 비리나 부정을 감추기보다는 폭로 공개해서 자기가 그게 양심의 가책을 덜 받고, 그죠, 정신적으로 지가 건강하고 싶어 하대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유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보급으로서 정보성이 뭔가, 아무튼 불공정한 사실을, 그죠, 알리는 게 어차피 다른 사람이 알려주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전통적인 가족제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지키면서 가족 간의 비밀이나 부정한 일들을 옛날에는 잘 감췄으나 이제는 못 감춘다, 그죠?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비밀을 너무 많이 털어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와 이익이 중요하지 가족의 이익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젊은 세대는 좀 달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 손자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검사 학폭, 그죠? 네.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네. 글로리 같은 학교 폭력이 점차 감소한다라고 답이 나옵니다. 왜 감소하는가? 1번, 그죠? 사회적인 인식 변화. 옛날에는 애들이 싸우면서, 그죠? 좀 두드리 패기, 뭐 보통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학폭이라는 게.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학폭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 뭐 그냥 끌렁끌렁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죠?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가 강화돼가지고 학교 폭력하면은 이제 제도로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처벌이 강해지니까, 나 이렇게 하다가 이게 처벌 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이 개선되어가지고 폭력 피해자 이런 아이들에게 개선 방안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상담도 많이 늘어난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막 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 검사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교사, 당신은 그저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에 그저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이미 대학교 가고 그냥 몇 년 전에 일인데도,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이제 나와가지고 전부 다 뭐 올리거나, 그죠? 자기가 기록해놨다가 터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 아들 학폭 같은 거는 스마트폰 사용 확산으로 또 줄어들고, 네. 소셜미디어 역할이 있어서 줄어들고, CCTV 설치가 확대돼가지고 또 줄어들고, 센서 칩 기술 도입이라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학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간다. 어느 나라든지 그렇고. 뭐 외국에서는 우리 아들 미국 학교에 다닐 때 보니까 학폭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뇌에다가 칩을 넣어요. 이제 앞에 이제 종교 이야기를 했고, 그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죽음을 파는 것이 종교다. 외국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죽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잖아요.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 BCI, 이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나의 머리에,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건데, FDA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아직까지 거부당했어. 근데 이 회사를 보십시오, 지금.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칩을 넣는 회사가 벌써 5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 게이트, 이게 얘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1996년에 매사추세츠에서. 그것도 UMC, 그죠? 이런 것도 나왔고, 이너 코스모스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브레인 칩, 그 뉴럴링크하고 경쟁하고 있고, 그죠? 2023년 1월 13일자에 나온 거고, 이런 거를 뇌에다가, 그죠? 이너 코스모스예요.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싱크론 이게 지금 굉장히 커서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얘는. 얘들은. 근데 뉴랄링크는 멀쩡한 뇌에다가 IQ를 높이기 위해서 나중에 한다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전부 의학적인 거, 그죠? 이게 주로 완전히 마비된 환자가, 또는 말을 못하는 환자가 말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싱크론 뇌에다가 칩을 넣어요. 2023년 1월 10일 날, 그죠? 이거 나온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말을 전혀 못하는데 뇌에다가 칩을 넣고, 그죠? 헬로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헬로라고 말하고 싶어 하면은 쳐지는 거예요, 화면에. 헬로 이렇게 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가 헬로라고 하네 나한테, 그죠? 말 못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화면에,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화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네. 완전 마비니까 말을 못하고, 그죠? 그래서 9,000개 단어까지 말을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면에서 말을 하는 거지.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분당 이렇게 하고, 그죠? 7개 단어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고, 블랙락 뉴로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뉴랄링크, 이게 일론 머스크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더 뒤에 나와요. 페라드로믹스라는 것도 또 있고, 싱크론 아까 위에 나왔는 거고, 커넬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뇌에다가 칩을 넣는 회사가. 그래서 10년 후에는 인간은 대부분 뇌에다가 칩을 넣고 두뇌와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지식 전달하고 사고를 할 것이다. 10년 후.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늘어나면은 뇌에다가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해서 나의 지식을, 그죠? 뇌에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컴퓨터에다 업로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생각을 업로딩해서 컴퓨터에 들어가 버리면은 나는 영생한다. 안 죽어. 네. 컴퓨터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화도 저 뒤에 트랜센던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10년 후에 인간은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이거 넣는 사람들은 나 죽는 거에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영생할 거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뉴랄링크라는 거 봤죠. 이거 오른쪽에, 그죠? 이거 조이스틱 돌려가지고 땅하고 맞추다가 칩을 넣었어요. 그죠? 예, 이걸 없애고 칩을 넣어가지고 또 땅하고 가서 로켓, 그죠? 이거 저 라켓. 라켓을 맞춰가지고 얘가 이미 바나나를 얻어먹어요. 그죠? 점수 올려가지고. 이게 뉴럴링크 임플랜트 하는 거고, 원숭이 시선 조절하는 거고, 뭐, 이게, 그죠? 척추 손상. 이것도 지금, 일론 머스크도 마비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해주는 걸 맨 먼저 해야 돼. 이래야지 FDA 승인을 해주지. 그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은 뇌에다가, 그죠? 이 정수리에다가, 그죠? 정수리에다가 딱 하고 찢어가지고 페니 사이즈를, 그죠, 집어넣고, 원래는 이렇게 영화 메이트릭스처럼 할 건데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위에 정수리에다가 넣을 거야 해서 이렇게 링크라고도 링크를 집어넣어서 그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수술하고, 아주 로봇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뇌에 여기 있는 스컬이라고, 해골은 뜯지 않고 피부만 약간, 그죠? 네. 피부만 뜯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폭 집어넣고 반창고 붙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할 거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나의 뇌를 연결시키면 이제 공부라는 게 뭐냐. 챗GPT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가 칩을 넣고 밖에서 엄청난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정보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종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내 의심이 나면은 얘한테 툭툭 누르면은, 그죠? 여기에서 다 알려주거든, 그죠? 컴퓨터에서 무슨 질병에 대한 거 다 알려주고, 뭐에 대한 거 다 알려주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예요, 그죠? 트랜센던스 영화에. 영화 한국에서도 나왔고, 인류가 억 년에 걸쳐 이룬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자각 능력까지 가진 슈퍼컴퓨터 핀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그죠? 이 사람에게 뭔가를 뿌려가지고, 이거 마셔가지고 내일 죽어, 그죠? 죽으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서 그를 살리려고 한다. 아내 에블린, 그죠? 아침에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가지고 뿌렸어요. 크리메이션을 뿌렸지만은 컴퓨터에 업로드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누라 에블린이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굿모닝 에블린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Create a Mind라고 레이 커즈와일이 책을 썼어요. 뇌를 업로드하는 방법론 책을 썼는데 이만큼 두꺼워 실제로 이만큼 두꺼워. 다 어떻게 읽어? 내가 첫 장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무튼 이 뇌학자가, 뇌공학자가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인드, 마음을 창조하고 업로드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1장 패턴 인식, 2장 생각하기, 3번 만들기, 4장 의식, 뇌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쓰고 뭐 뇌밖의 생각, 아무튼 이런 제목으로 갔어. 그런데 내가 읽어봐도 모르겠어. 네.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네. 이제 영생, 그죠? 종교 영생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150세까지 산다 그러면 교회 안 가요. 언제 가느냐? 140세 가는 거야. 이제 죽기 전에, 그죠? 네, 그죠? 네, 네, 네. 아, 죽기 전에 내가 천당 가야 되니까, 네, 그죠? 이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네.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교회 같은 데는 사람들이 적게 가서, 영국 같은 데는 지금 10%, 그죠? 네. 10% 다 안 가죠. 그 중에서 뭐 몇 프로만 가니까.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되려고 하는 것도 사형산업이다. 이터널 라이프 이 사람이 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레이커즈 아일입니다. 트랜센던스 영화를 이 사람이 뭐 돈 돼가지고 제작했고요. 막 썼고, 그죠. 브레인 업로드, 몸은 사라져도 마인드는 영생한다. 이 사람이 지금 그 70이 넘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요. 비타민제, 뭔제, 뭐 네. 활성화탄소, 뭐 어쩌고 이만큼, 그죠, 많이 먹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두 번 초청했고요. 네. 요 뒤에 있는 사람이 호세 코르데이로예요. 이 사람도 MIT, 이 사람이 선배예요. 이 사람이 네. MIT 교수고, 그죠. 요 사람이 호세 코르데이로예요. 요 사람이 저하고 책을 써요. 네. 죽음의 죽음. Death of Death. 이제 안 죽어도 된다는 네.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그 냉동 인간 해서 그죠. 그 사람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5월 달에 지금 책을 쓰는데, 호세 코르데이로 박사입니다. 저하고 책을 네. 5월 달에 교보에서 나올 거예요. 교보에서. 안 죽는다는데 그쵸. 교회가 안 팔린다 이거죠. 그죠. 네. 종교가 덜 팔린다. 네. 그래서 이미 책 표지가 이렇게 그죠 네. 구글에 나왔고요. 챗GPT가 소멸시키는 일자리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에, 그래서 보면은 챗GPT 이 책 표지예요. 저희가 만들어진 챗GPT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 네. 공조를 했어요. 이분이 김민석 의원이 네. 옛날에 서울시장 그죠 나왔다가 떨어지고 낙방하고 20년 전에 미래 유엔 미래 포럼 같이 할 때 굉장히 네.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같이 하는데 GPT-3가 요만하죠. 네. 근데 GPT-4가 이따만한 거예요, 그죠? 이 많은 정보에서 막 검색을 해서 끌어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얘가 쓰는 에너지보다 챗GPT-4가 쓰는 에너지가 다섯 배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O2가 다섯 배로 더 많아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섯 배로 더 빨리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다섯 배로 더 빨리 기후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그 우리 네이커즈 와일이나 벤 고르첼, 저하고 책을 같이 쓴 벤 고르첼,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말, AGI. AI 하면 촌놈이다. AGI 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네. AGI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저하고 인공지능혁명 2030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너무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아, 칩을 이렇게, 그죠. 이런 칩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에너지를 절반만 쓰는 칩을 네. 만들어서 해서 시뮬라이라는 칩을 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네. 근데 이게 2010년부터 이런 게 나왔다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13년 전에 인공 가수에서 AI 가수, AI 시트콤, 그죠? 2016년에 AI 무비, 음악, 저 영화 만드는 네. 게 이미 나왔어요. 이것도 2016년에 호러 필름 만드는 것도 나왔고, 숏 필름 만들고, 2016년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AI 팝송도 나오고, 뮤직, AI 그 막, 아까 내가 뭐 음악 만드는 거, 뭐 사운드로 이런 거 다 나왔지만 너무너무 심플해진 건데, 네. 옛날에 조금 복잡했지만 이런 게 다 있었다 이거죠. 10년 전에. AI 노블, 소설 쓰는 것도 나왔고, AI 아트도 나왔고, 뭐, 네. 그죠. 이 그림을 또 1억 받았다는데, 지금 시금은 10억 받죠. 네. AI 시인이에요, 포엣. 해서 이 시인 밑에 그죠, 시, AI 포엣. 매거진 에디터 해서 잡지를 그죠, 에디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인공지능 가수도 이미 나왔고, 네. 이게 지금 15년, 그죠. 15년, 14년, 뭐, 이렇게 됐다. 그게 챗GPT가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그죠? 800개로 지금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다 못 따라가는데 우선 아티스트가 많이 사라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음악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창의적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고 카피라이터도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카스텀 서비스 이게 이제 고객
그게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물건 사갔는데 이딴 게 뭐야 이놈들 막 욕을 하니까 이거를 고객 관리를 제일 먼저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죠?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네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8조 몇 항에 뭐 때문에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다 외우니까 모든 법을 다 외우니까 그죠? 법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죠? 얼르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그리고 화를 안 내니까 얘는 AI잖아요. 그래서 물류 혁신도 하고요, 뭐 농업 혁신도 얘들이 다 하고 공급망 혁신 해가지고 어느 놈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죠? 내 물건이 지금 어디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온다. 우리 지하철 타면은 내가 지금 무슨 어디를 지나가지고 어디 그죠? 동대문 역사공원을 지나서 이런 것처럼 물류 혁신이 그냥 됩니다. AI가 체형 산업이건 너무나 놀라워요. 이력서를 딱 보고 그죠? 이력서를 다 읽어요, 그죠? 읽고 아 얘는 거짓말이네, 얘 뻥쳤네, 다 알아요. 이 기간하고 이런 거 다 보고 그죠? 얼마나 상세히 쓰는 거 보고 또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그 산업에서 그죠? 걔 이름 쳐가지고 전혀 없어. 뭐 나오는 게 전혀 없으면은 얘는 그게 실제로 그게 근무 안 한 거야 또는 활동을 안 한 거야. 채용 산업, 고객 서비스 아까 얘기했고 여행 산업, 뭐뭐뭐 내가 3일 동안 그죠? 돈 얼마 있는데 어떻게 하기를 해줘 하면 싹 다 찍어주죠. 비즈니스 컨설팅은 얘들이 와, 인간보다 훨씬 잘하죠, 그죠? 금융 소멸, 뭐 금융은 얘들이 뭐 진짜 끝내주게 하고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옛날에 왜 침대는 과학이다, 뭐 그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딴 소리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얘들은 그런 문구를 그죠? 수십만 개를 한꺼번에 쫙 써줘. ChatGPT에서 싹 써주니까 사람이 막 골치 하면서 이 문장 하나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 하면서도 그죠? 뭐 진짜 뭐 몇 달을 고민을 했다는 거야 한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얘들이 다 써줘. 그 다음에 광고를 소멸시켜요. 왜 광고를 소멸시키냐면 옛날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광고로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그죠? 너무 좋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ChatGPT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은 물건이 뭐야부터 시작해서 혹시 유일한 물건 있어 하면 다 알려주잖아요. 새로운 거죠. 예, 그래서 광고 소멸, 그죠? 과학자들도 이제 과학을 얘들이 너무 잘하니까 과학자도 그죠 많이 필요 없어요. 미국에 지금 의료 면허 시험을 거의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의료 자문하고요, 부터 마취도 이 사람의 체중부터 시작해서 싹 다 하니까 마취를 어느 정도 그죠 해야 되는지 다 하고 의대 교육. 의대 교육을 너무너무 애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개발 애들이 하죠. AI가 진료 다 하죠. 헬스케어, 가정용 헬스케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신과 의사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ChatGPT 나오면서 정신과가 그냥 싹 날라갔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치매 발병을 애들이 가장 잘 예측하고 장애인 서비스 제일 잘하고 노인 서비스 제일 잘하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애들이 코딩해서 다 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웹사이트도 다 만들어주고 아까 봤잖아요, 그죠? AI 뭐 기계 앞서 구글 검색을 소멸시키죠. 당연히 지금 구글은 그렇게 큰 1위 하던 회사가 그죠? 지금 휘청휘청 하니까 지금 벌써 한 10위 정도 내려갔다는 거죠. 예. 메타버스 이것도 전부 연계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상현실에서 만나는 거 이미 제가 해봤고 그죠? 은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주는 겁니다. 나를 너무 잘하니까 내 이력서를 쫙 넣어주고 예. 온라인 데이트 앱도 있고요. 홀로그램 디지털부터 시작해서 저는 기자는요 저 같은 지금 AI넷 같은 거 굉장히 작은 신문인데 그래도 대여섯 명 썼거든요. 이미 두 명 집에 가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뭐 이미 ChatGPT4 답변해서 AI넷에 계속 올려요. 아까 올린 게 그죠 사람들이 반대한다 신기술이 나오면 자동차 못 나오게 그죠 6년 동안 두드려 부수면서 법까지 바꿨거든요 시카고에서 그죠 자동차는 뭐 씩 하고 달리니까 마차가 놀라가지고 휘힝 사고 나니까 뭐 이 그죠 언론인이 정말 힘들어요. 언론인이 하는 거는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기사 갖다 주어가지고 담는데 애들이 기사 더 잘 쓰죠. 인사관리 얘들이 너무 멋지게 잘해줘요. 부동산 관리도 얘들이 하고 자본주의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다 돈을 만지고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자본주의 소멸까지 올 수도 있다. 교육의 대변현역이 온다 이야기했고요. 보험산업 뭐 블록체인 기술 채팅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혁신이 온다 그러고 자본주의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3D 프린팅이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ChatGPT가 기후위기에 그죠? 이만큼 에너지를 너무 많이 5배로 더 쓰니까
CO2도 다섯 배로 더 나오는지 더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 칩을 새로운 AGI 칩을 만들었어요. 그게 시밀라이 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밀라입니다. 시밀라이 AGI 칩이 나와가지고 현재 칩보다 에너지 절반 사용하고 탄소 배출도 절반.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이죠. 미래학자들은 이런 게 온다 하고 벌써 제가 인공지능 혁명 2030 썼거든요. 벤 고르첼, 이 사람이 AGI 협회 회장이에요. 네. 이 사람이 AGI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즘에 AI 하면 아유 저 촌놈 AGI라고 해야지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예, 그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네. 이건 뭐냐면 판검사, 검찰, 공화국 그죠 법무법인 이런 게 네.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에 나왔습니다. 로이어들이 그죠 법무사, 법률 보조인, 법무법인이 소멸한다 이런 거예요. 챗GPT가 얘들은 그죠 고정돼 있는 거를 제일 먼저 외워버려요. 그죠 법은 다 외웠어 벌써.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 사례를 다 외웠어.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이 아이를 그러니까 뭐 여자 네. 10세 10세 미만의 아이를 성폭행하여서 또 시체를 그저 뭐 동강인에서 유기하고 요 몇 가지 큰 언어 보케뷸러리만 쳐가지고 딱 하고 엔트 치면은 전 세계에 이런 경우에 38.5년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아, 쟤 예쁘게 생겼네. 아, 10년 감해주자 이런 게 없어요. 딱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네, 진짜. 그래서 판사가 그거 없어요. 판사가 네. 뭐 결정할 게 없어. 그렇게 평균 이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법이 그죠. 여기서는 오케이 했다가 저기서는 네, 노하고 네.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좀 행복해하죠. 그죠. 그래서 이미 챗GPT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법률적인 이런 자문을 거기서 다 받아요. 그래서 네. 로펌 같은 게 많이 없어진다 그러고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변호사, 법무법인 뭐 이런 것들이 쫙쫙 없어진다. 근데 이게 두나페이라는 걸 조슈아 브라우더가 만들었어요. 네. 얘가 이제 우리 그 유엔 미래 포럼에 우리 얘 왔다 갔다 하는 애인데, 아, 얘가 그 이제 로봇 변호사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한 15년? 이렇게 됐어요. 벌써? 예. 옛날에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네. 정신 나갔네. 네. 뭐 변호사를. 우리가 그랬거든. 우리, 네, 우리 자체도, 네. 미래학자들도. 네. 야, 로봇 변호사가 그 인정이 되겠어? 그랬는데, 이미 그죠? 이게 Do Not Pay 이게 홈피예요. 여기 가면 홈피 Do Not Pay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회원 가입하라 그래요. 그죠? Do Not Pay 하고 그다음에 번호 전화기 이거는 한국말로 내가 바꿔놓은 건데 Burning Question 그러니까 내가 막 변호사가 지금 막 필요해. 나는 지금 막 영창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Burning Question 여기다가 그죠 solve the problem for me 해가지고 여기 눌러가지고 자기 막 그걸 쳐놓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죠 쳐놓으면 답장이 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죠 변호사가 대행을 해주는 네. 거죠 이렇게 해서 do not pay 해서 번호 캐스폰 넘버 그죠 네. continue 하면은 딱 나오고 안 다루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티켓만 그죠 주차 티켓만 했어요 네. 처음에는. 주차 티켓 안 내려고 그죠? 네. 얘들이 써주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런데 안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뭐 무슨 계약 위반도 하고 출생 증명서도 만들어주고 그죠? 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그 다음에 수도 수리부터 시작해서 자녀 양육비 다 모든 분야에서 다 해요. 그냥 얘들이 그죠? 이혼도 하고 이혼 변호사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조슈아 브라우더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5년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다가 2015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온 거죠. 준비를 한 5년, 10년 했을 거야. 그리고 15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을 도와줬다. 그죠? 300만 명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뭐 얼만데 240조 원을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240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죠. 240조 원을 하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슈아가 거대 법률 회사 김앤장을 파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도 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의 파산이 다 돼가는 거죠. 240조 원이면 엄청난 거죠. 예, 올해는 얘가 하는 말이 1000조 원을 하겠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의사 같으면 의사 뭐 할 수 있는 거 영역 못 들어오게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로이어들도 막 이 얘를 그냥 이렇게 수하고 저렇게 수하고 전부 다 얘는 맨날 법정에 가서 산대지 말로. 누가 또 나를 또 고소했냐? 네, 이런 거죠. 그래도 얘가 이미 영웅이 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영웅이 되어서 얘가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니까 앞으로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건 보면은 신체 언어를 분석한 로봇이 나왔어요. 99% 죄책감을 판단해요. 그래서 판검사가 필요 없어. 이제 판사나 검사가 그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딱 와서 두 사람이 서로 지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내 눈으로 딱 보면 나는 이제 사람은 안 보이지만 난 인공지능인데 5,000배로 또는 1,000배로 얼굴이 보여. 보면은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막 땀을 흘린다든가 막 경련이 일어난다든가 눈이 그죠 약간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출렁이는 그죠 이 죄책감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아 이놈이 범인이네. 금방 보자마자 범인이네 하니까 판사가 뭐 뭘 할 것도 없고 검사가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2017년 그죠 이미 사법 전달 시스템 이렇게 한다라고 지금 개발을 했고요. 유죄 신체 언어를 찾아내는데 99.9%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누가 만들었느냐 테렌스 마우리 핵 퓨처 랩 창시자. 이 사람 자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 회사에서 그죠 지금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나 또는 50년 후에는 판검사 없다. 처음 이걸로 대체가 될 거다 자동으로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기계는 10만 대의 PC와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추는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그죠 심리적인 이런 직무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 이 사람 우리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테렌스 마우리.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한국에서 누군가 하면은 삼성을 능가한다. 예.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검사의 나라잖아요. 그죠? 검사의 나라에서 검사를 없애는 이런 큰 하나의 솔루션을 가져와서 이거 개발하면 되는데 이 개발하는 비용이 10억 미만입니다. 이 10억 미만에 이걸 하는 사람 트랜스 마우리를 알고 있죠. 또 이거보다 더 큰 대통령도 필요 없어 해서 그게 바로 AGI를 만든 이게 저하고 책을 같이 쓴 그죠 그 우리 벤 고르첼이에요. 네. 대통령을 대체하는 로바마 프로 오바마 시절에 했어요. 로바마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서 10억 미만의 그 기술자만 갖다 놓고 그죠 네. 거기다가 플러스 한국인들 쫙 갖다 놓고 공부를 하게 하면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만들어서 190개 국가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아직까지 이게 확실히 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확 달려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선생님 그죠 아 이거 만들면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구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지 아, 저거는 나와 다른 먼 세상의 이야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가져와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죠 판검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죠 99% 정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우리 테렌스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위챗을 가지고 그죠 이게 하고 있고 항저우 같은 데서 인터넷 그죠 해서 이 사람이 AI 저지입니다 네. AI 그죠 이렇게 둘이 네. 막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에다가 세계적으로 검찰 권력이 강한 나라는 검찰의 인구 대비 검찰 출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에 1만 8,535명 있어요. 2만 명이 있다는 게 실제로는 그죠. 인구 대비 그죠. 약 그 10% 정도 뭐 0.3%죠. 미국이 0.3%, 일본은 0.1%, 다른 나라는 0.00001%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검찰 권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했더니 또 대한민국이래요. 검찰 출신에 그죠 그 검찰이 네. 가장 많아요 지금 국가 10배로 강한 한국 검찰 네. 뭐냐면 국회의원 수가 검찰 출신이 10배로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타국 검찰 출신은 그죠 0.8%인데 한국은 10%예요 다른 나라는 1%도 안 되는데 한국은 10%예요 그죠 이렇게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이 많이 된 나라가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공무원도 검찰 출신이 한국에 대한민국이 제일 많대요. 응? 그리고 인구 대비 검찰 숫자가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제일 많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 공화국이 맞긴 맞는 거예요. 저 챗GPT에 물어보면. 이게 바로 로바마 프로젝트예요. 로버트 오바마, 오바마 네. 시절에 펀딩을 받아가지고 네. 이것을 벤 고르체리, 그 AGI 협회 회장이에요. 인공지능 협회 회장이죠. 네.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2016년에 한국에 가져왔어요. 2015년에 사실은 가져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김병준 당시 정책 네. 의장인가 정책위원장에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 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이 또 네.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가 그죠. 엔진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것도 한국에 가져오면 10억 미만인데 네. 이거 하나 해놓으면 얘가 모든 뉴스를 다 읽어요. 네. 얘가 SNS 다 읽어요. 얘가 모든 롤을 다 네. 외웠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외웠어요. 모든 데이터를 다 외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모든 이론, 법적인 이론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예산이 뭐 만약에 10조 원의 노인 복지 예산이 있다 하면은 그저 퀘리 물어요. 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6, 7년 전에 인공지능 혁명 2030을 썼을 때 네. 저하고 같이 썼거든요. 네. 인공지능 혁명 2030 그게 어디 갔지? 저 뒤에 가면은 나오는데 인공지능 혁명 2030이라는 책을 나하고 벤고르체리 있었는데 나는 2050이나 되어야지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날 거다 생각해서 그래도 미래학자니까 확 땡겨가지고 2030 했는데 네. 그때 이 벤 고르체리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 2023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퀘리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퀘리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네. 그냥 받는데 검색할 필요가 없어. 검색은 여러 개를 보고 읽고 네가 판단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퀘리 집어넣으면 답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이때 얘가 나한테 GTP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네. 퀘리라는 기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퀘리 기술이 나와서 이 12조 원의 노인복지를 가지고 그죠? 여기서 쫙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냐하면 여기에 10년, 5년 동안 5천만 명의 여론조사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네. 여론조사 다 읽었잖아요. 뉴스 읽었지, KBS 읽었지, SNS, 페이스북 읽었지, 그죠? 모든 법을 다 외워서 노인들이 뭐 좋아하는지를 다 알아. 그죠? 그래서 노인복지 12조 원 어떻게 쓸까 하면 1번, 2번, 3번. 1번, 뭐, 그죠? 애완동물을 좋아하니까 노인들이. 애완동물 파크 공원을 만든다 1번 얼마 쓰고 그죠? 뭐 만약에 상위법 하위법을 이렇게 고쳐라 여기까지 싹 나와 다 나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필요 없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을 제치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그죠 계속해서 그냥 말씀만 부리잖아요 이쪽으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선생님. 앞으로 미래는 점점 없어져요. 왜냐하면 로바마가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에 누군가 투자를 하시면 이 방송 듣고 난 뒤에 관심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하세요. 이거 그 사람들하고 다 연결해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 기술을 다 배워버리면 이거 하나 만들어서 또 190개국에 팔아먹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도 가지는 거죠.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더 파워를 가지는 거죠. 여기에 지금 로바마의 그죠. 모든 거를 다 외워, 로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판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판검사를 없애는 네.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네. 관심 있으면 우리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정부 국회를 삼킨다. 국회가 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네. 서구 유럽에서 정치 프로그램을 선물했다고 하고 그죠. 네. 실리콘밸리가 테크놀로지 기술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먼저 의회를 없애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얘들이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없애자. 이렇게 없앨 수 있다. 그지 골치 아프잖아. 요 네. 한국에도 기업인들이 보면 정치인만 없으면 그죠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입니다. 네. 앞으로 진짜 과외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삶의 가치 소확행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현재 기본소득은 시카고에서 진행 중이고 LA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에 우리 친척이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한 2, 30년 받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올해 후반부에 8천만 명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8천만 명에게
여성들에게만 52불, 뭐 크게 돈은 많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꽤 크답니다. 저 돈이 한 달에 네. 이렇게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 세계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라는 핀란드,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네덜란드, 케냐, 인도, 남아공, 일본 뭐 많아요. 우리나라도 좀 했죠, 그죠? 우리나라 네. 코로나 때문에 킹 목사도 기본소득 조정했고 기본소득에 찬반, 찬성이 더 많아요. 그리고 유럽인들도 찬성을 더욱더 많이 하고 있고, 그죠? 앞으로 베이스 인컴. 한국에도 보니까 기본소득 당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은 2030년이 되면 절반은 받고 2050년 되면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human reasons to work.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가. 그죠? 제일 처음에 보면은 money to live. 살기 네.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네, 그쵸, 그쵸. 그죠? 그런데 만약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 money to live. 돈,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뻥 떴잖아.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 여기 보니까. 그죠? 자신의 삶의 개선. 행복 추구, 지역사회 봉사,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하는 거, 만남. 이런 걸 하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서울대 안 가고. 네. 서울대가 망해버려요. 예, 기본소득이 나오면 서울대가 망합니다. 네. 예. 예, 서울대 가서, 서울대 나오면 요즘에 결혼도 못 한다 그래요. 저기 나쁘다고. 인간성 나쁘다고. 죄송해요. 또 맞아 죽을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기본소득제도가 나오면, 그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이미 먹여주는데, 그죠? 조그만 것에 만족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파 우파도 아니고, 직진파다. 아니면 저희는 미래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를 네. 공부해라. 그죠? ChatGPT AI가 나오면은, 그죠? 일자리가 소멸해요. 그죠? 고로 기본소득 제로가 필수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두드려 패면은, 두드려 부수면은. 그래서 2050년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해요. 미래하게 보면은. 그죠? 그리고 인구가 완전히 감소하기 때문에 신약으로, 회춘요법으로 젊게 150세까지 젊고 88, 그죠? 뭐 9988 만들어주는 네네. 거예요.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젊은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그죠? 회춘요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70년에 로봇이 법적 지위 인격권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미 로봇의 권리 장전을 1950년 6.25 때 이미 써놨어요. 로봇은 인간의 말에 복종한다. 두 번째, 로봇은 자기 몸을 스스로 부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비싸게 주고 만드는데 지가 지 몸을 부숴버리면 인간이 손해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인간과 노예 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휴먼 시대가 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미래학자들은 로봇을 많이 만들어서 그 로봇을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곳에 인간이, 그죠? 똑같은 일 때 뿌리하는 일에 ChatGPT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은 이제 놀거나 다른 일에 입증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일반적인 뭐 이런 일들은 9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실 일자리, 그죠? 엑셀 쓰던 사람 없어지고, 파워포인트 만들던 사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죠? 만들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작업하던 사람들은, 오피스 작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코파일럿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사람들은 못 쓰지만 저희는 써요. 그죠?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노예들은, 로봇들은 생각이 없고 아직까지, 그죠? 잘 발달하지만 2070년 되면 얘들이 말도 하고 얘들이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브 컨트랙트에서 노예 계약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노예 계약서 이거를 로봇이 밑에 사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두말 없지. 얘들도 자꾸 이게 정서를 가지고, 그죠? 정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놨다. 그죠? 이런 정도로 우리는 준비를 했다. 아, 그럼 이렇게 이제 ChatGPT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개인들의 준비는 있잖아요. 박영숙 미래TV. 맨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60까지 살았거든요. 네. 환갑까지. 그래서 대학교 한 25세까지 공부하고 나와서 한 2, 30년 네. 대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대학교 23세, 5세에 나와가지고 150세 사니까 120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아무것도 못 써요. 왜냐하면 어제 박사학위 받은 거 6개월 후에 아무짝에 쓰는 거가 네. 없어지는데, 그죠? 챗GPT가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 공부를 해야 된다. 과거 공부하지 말고, 그죠? 역사 공부보다, 역사는 이제 물으면 돼, 챗GPT한테. 네. 너무 잘 가르쳐줘. 네. 그러니까 미래 공부를 하는데, 그 미래 공부는 이렇게 저처럼 외국에 지금 한 뭐 열 몇 개의 기구 기관에 한국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밀레니엄 프로젝트니, 뭐 글로벌 뭐니 해가지고, 그죠? 네. 거기에서 미래 예측을 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을 했거든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네. 미국 정부 기관 기구 5년, 이렇게 해서 한 35년간, 그리고 미국인과 결혼했고,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미래에 대한 접근이 훨씬 더 빠르죠.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빨리 내가 가져와서 네. AI넷이라는 신문에 싣고, 네. 박영숙 미래 TV에 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구독하실 때는 네, 네, 네. 박영숙 미래 TV 구독하시고 네. 구독 버튼도 누르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텔레그램 신문을 발행해요. AI넷을 UN 미래 포럼 텔레그램 네. 텔레그램을 다운 받아가지고 UN 미래 포럼 치면은 거기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아침에 20개 내지 30개. 네. 전 세계에 없는 아주 새로운 미래에 관련돼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이 그냥 무료로 그죠 네, 핸드폰 열어가지고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까처럼 로바마 같은 거를 네. 한국에서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Do Not Pay 그죠 해가지고 미국은 하는데 그죠 네. 뭐 그 걔네들이 지금 250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을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 줄 거를 그죠 공짜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아까처럼 신체 언어 딱 보면 범인이 아 요 놈이 범인이네 아 요 놈이 80% 범인이네 금방 알아서 판검사를 소멸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그놈 데리고 오면 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죠? 네. 굉장히 많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박영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엄청 많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